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TV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악의 항공사고 다섯 편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요즘에 뭐 이란 수비대가 항공기를 격추시켜가지고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좀 보면서, 이 세상에 좀 끔찍한 항공사고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 이런 걸좀 알아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 자주 다녔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적어도 한 250번 정도 탄것 같아요. 적어도. 근데 그 중에 한번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한 초등학교 4학년 때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저희 이모댁이 홋카이도에 있거든요. 북해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북해도 갔다가 도쿄로 돌아오는데 비행기가 활주로에 이렇게 딱 내렸어요. 내렸는데 앞에 비행기가 미처 이륙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륙인지 착륙인지 제대로 뭐 어쨌든 뭐 치워지지 않았는지 뭐 어쨌든 비행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착륙을 했는데 그 앞에 활주로에 비행기가 이렇게 떠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이륙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참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다그 바퀴가 땅에 닿아서 철컥 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뜨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비명 지르고 사람들이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때 이후로요 비행기 좀 공포증이 좀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뭐 손을 보면 손에 땀이 흥건히 젖어 있어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제가 참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세계 최악의 항공사고를 5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여유가 되시면 좀 눌러주시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5위는 에어 인디아 182편의 폭파 사건입니다. 이게 에어 인디아. 사고 13일 전에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찍힌 사고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고, 이게 13일 전의 모습입니다. 이게 완전히 완파됐습니다. 보시면, 1985년 6월 23일, 캐나다 몬트리올을 출발해서 런던을 거쳐서 인도 뉴델리로 가던 에어 인디아 182편, 보잉 747, 237B 항공기가 시크교 과격파 테러리스트가 설치한 폭탄에 의해서 아일랜드 남부 해안 상공에서 폭파되었다. 탑승자 329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우, 진짜. 그다음에 2020년에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752편 추락사고 이전까지 가장 많은 캐나다인 희생자를 낸 항공사고로 기록되었다. 여러분, 이거 지금 그거 아닌가요? 이란에 의해서 지금 격추된,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752편일걸요, 아마? 여기 캐나다인들이 몇명 타고 있었죠? 그쵸? 근데 그 전까지 가장 많은 캐나다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고기는요, 보잉 747 기종이고, 1985년에 난 사건이고요. 사건 개요를 한번 볼까요? 이 테러를 제대로 알려면 인도의 복잡한 종교 구도와 분쟁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오, 이거 재밌겠습니다. 여러분, 인도는요, 힌두교가 전부인 줄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무슬림들도 꽤 많대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크교나 인도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인도의 다른 종교 집단처럼 시크교 사회는 분리에 따른 폭력과 고난으로 인한 수많은 희생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시크교 독립국가인 칼리스탄을 원하는 독립운동이 대두되었다. 시크교 교도들이 인도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칼리스탄이라고 하는 독립된 나라를 세우려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 분쟁이 있었던 거네요. 이때 캐나다로 들어오는 시크교도 이민자가 급증했으며 이들 가운데서는 칼리스탄 독립운동과 관련된 테러 조직인 바바르 칼사의 리더와 조직원이 된 남자들도 있었다. 캐나다가 이제 시크교 이민자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테러 조직과 연관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테러 조직을 구성하진 않았지만 1978년 인도 바이사크에서 열린 축제 때 종파간 충돌이 일어나서 시크교도 13명이 살해된 것을 계기로 바바르 칼사의 노선은 점차 테러 노선을 걷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종교 분쟁이 격화되기 시작하네요.
그 가운데 1981년 인도 펀잡부주 루디아나시에서 총격전이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파마르는 경찰관을 사살하고 도망치면서 결국 인도에서 살수 없게 되어 캐나다로 건너오게 되었다. 캐나다에서는 이런 테러리스트들을 봤나요? 그 당시에는 정보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망명자를 받는 인도적 차원이었을까요? 참, 이것도 의문이네요. 그 와중에 인도에서는 1984년 인디라 간디 총리의 명으로 블루스타 작전이라고 해서 시크교 독립운동의 본산이자 시크교 성지인 아칼타트 공격이 개시돼서 바바르 칼사의 힌두교 세력에 대한 증오심은 더더욱 불을 당기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인디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총리가 이런 걸 명령할 수가 있지? 아, 그래도 참, 시크교 독립운동의 본산이자 시크교 성지를 공격하니까, 뭐, 이거는 뭐, 성지가 공격당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증오가 더욱 그거겠죠? 불타오르게 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테러를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건 참. 이때 파마르가 인더르짓 싱 리앗을 만나서 폭탄 제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 사건의 도화선이 된다. 거기에 같은 해 10월 31일에는 인디라 간디 총리가 시크교도 경호원에게 피살당했다. 그런 사건이 있었군요. 아, 역시 그래도 이 테러를 대해서 배우면서 인도의 현대사에 대한 공부도 되네요. 이런 거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아,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무식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크교도 경호원에게 피살당해서 이제 완전히 뭐 힌두교도들이 이제 또 시크교도들에 대한 또 테러를 하겠죠. 그래서 무차별로 2천여 명 학살한 사건이 벌어졌으나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아서 시크교도들은 보복 테러를 감행하게 된다. 아, 진짜 여러분. 1985년이면 3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무슨 뭐 종교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야, 이게 진짜 이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솔직히 이런 게. 그쵸? 종교 때문에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난다는 게 참, 아, 진짜. 사건의 시작. 이들의 계획은 이제 둘이 이두 사람 조직원이 서로 만나면서 구체성을 띄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앗이 확보한 폭발물로 던컨의 외딴 숲에서 폭발 테스트가 수시로 실시되었다. 여기가 그 캐나다인가 보죠? 캐나다는 워낙 넓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일본 산유의 라디오를 구매해서 여기에 폭발물을 저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겉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장해 놔야 공항 같은 거 이렇게 세관 같은 거 통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월 20일 항공권 구매도 성공했다. 네. 그다음에 처음에는 뭐 어쨌든 밴쿠버 발 토론토행 캐나다 퍼시픽 항공 86편과 그다음에 도쿄행 캐나다 퍼시픽 항공 3편이었고 최종적으로는 도쿄 발 방콕행 인도 항공 301편과 몬트리올 발 런던행 인도 항공 182편도 예약되었다. 그 중에서 맨 마지막 거네요. 그쵸? 이거 몬트리올 발 런던행 인도 항공 182편. 그래서 캐나다 퍼시픽 비행편의 수화물이 인터라인으로 에어 인디아 항공기에 실리게 될 것을 노렸다. 와. 그러니까 수화물이 짐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교차해서 어딘가에 딱 서면은 그 폭탄이 있는 수화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 인도로 가는 그것에. 그래서 이들의 계획은 최종 단계에서 저지될 찬스가 있었으나 불행히도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연결편인 캐나다 퍼시픽 항공 탑승 수속에서 직원이 인도 항공 182편의 예약 여부를 의심해서 체크인을 거부했는데 동행인을 데려오겠다고 하면서 화를 내니까 직원은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했다. 아, 이럴 때딱 막았어야 되는데, 그쵸? 쫄았나 봅니다. 체크인과 수화물 탑승에 성공해가지고 그래서 181, 182편의 연결편인 캐나다 퍼시픽 60편은 폭발물이 실린 샘소나이트 슈트케이스만 실린 채 이륙하여 토론토로 운반되었고, 토론토에서 인도항공 보안 직원이 폭발물을 개수기로 해당 수화물을 검사했으나 그대로 통과를 했다. 그래서 181편에 그대로 실린다.
몬트리올에서 182편으로 바뀌어 이륙하고 사건 당일 아일랜드의 셰넌 공항 관제소 레이더에 세 편의 비행기가 떴는데 이들이 고도가 달라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나중에 두 편만 뜨는 것을 보고 182편을 호출했으나 응답이 없어서 긴급 사태임을 깨닫고 182편이 사라진 위치에 수색을 요청해야 된다. 이것도 참, 야, 세 편의 비행기가 떴는데 고도가 다른데 위치에 겹쳐 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계속 쭉 갈라지면은 이제 세 개가 나와야 되는데 두 개만 나오는 겁니다. 한 개가 사라진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항해 도중 무수한 파편과 수많은 시신이 떠다니는 것을 보고 보면 결국 182편의 사고가 확인된다. 아, 여러분, 그러니까 몇 번이나 막을 기회가 있었네요. 그리고 아, 참.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거 폭발물 개수기 이것도 어떻게 통과를 했나 모르겠네. 진짜 전문가가 만들었나 봐요, 폭탄을.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아일랜드 남부 해역에서 잔해와 시신들이 수거되고 희생자 시신을 검시한 결과 항공기가 공중에서 분해되었다는 금방 판명되었다. 여러분, 공중에서 분해되면은요, 이렇게 넓게 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떨어져서 바다에 부딪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신이 대부분 비행기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공기가 왜 공중에서 분해되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비행 기록 장치, 블랙박스죠? 회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사건의 실마리는 금방 찾을 듯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행 기록을 분석한 결과 실마리는 더 복잡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오, 이상하네요. 왜 그럴까요? 만약 항공기에 이상이 있다면 음성 기록 장치에 녹음된 비행 승무원들의 대화에서도 이에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납치됐다면 그런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상한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라든지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자신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죠? 뭐 기장하고 이야기할 때도 기장님 지금 내부에 테러리스트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음성 기록 장치의 내용 오히려 그냥 일상 대화였다. 그러니까 수화물에 폭탄이 실려 있었을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겠죠, 처음에는. 그죠?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시사점이 내포되어 있었다. 이는 항공기의 어떤 강력한 폭발에 의한 강압이 발생했고 이는 비행 승무원들조차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을 정도로 급속하게 상황이 진행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렇겠죠. 폭발을 했을 때딱 하면, 그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가능한 것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허물한 도어 이탈로 인한 감압. 그러니까 허물칸의 도어를 딱 도어가 떨어지면요, 그렇죠? 압력이 급격하게 이제 감소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거죠. 비행기가 균형을 잃겠죠. 또 하나는 누군가 고의로 설치한 폭탄이다. 그런데 이중 후자를 뒷받침하는 의혹이 캐나다에서 제기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테러가 있으면요, 보통 이거 노리고 한 거니까, 그리고 또 경고를 주려고 한 거니까 보통 성명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테러 단체에서. 그런데 성명을 제기하지 않았나 보네.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나 보네요. 우리가 했다! 이렇게 안 나타났나 보네요, 그 사람이. 그래서 182편 승객 중에 타지 않았던 승객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범죄 사건이며 타지 않았던 승객이 관련되었다는 내용이었으며 캐나다 경찰을 통해서 제기되었다. 야, 그래서 누군가가 수화물만 탁송하고 정작 본인은 탑승하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조세가 진행될수록 이러한 수법으로 누군가 고의로 폭발물을 반입했다는 의혹은 점점 힘을 잃게 된다. 그렇겠죠. 아,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일본의 나리타 공항 수화물 폭파 사건이라는 것도 있었나 봐요. 처음에는 인도 항공과는 무관한 사건이었지만 도쿄로 폭탄을 운반하는 데 이용되었던 캐나다 퍼시픽 항공의 경우도 누군가가 타지 않았던 것이 밝혀지면서 점차 무관한 사건이 아님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폭발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도쿄 쪽으로 보내고 그쪽에 가는 걸로 보내고 하나는 인도 항공으로 했는데 도쿄의 폭탄은 공항에 가서 공항에서 터졌고 이거는 비행 중에 터진 거네요, 그죠? 그래서 사고 해역에서 수거한 파편들을 분석하면서 처음으로 폭탄이 터졌을 때의 흔적을 확인하고 결국에는 폭탄이 실린 수화물의 위치까지도 밝혀냈으며 폭발물을 위장하는 데 역할을 한 해당 튜너의 판매 경로도 추적하면서 처음으로 르얏이 체포되는 등
테러 용의자들이 캐나다에서 체포된다. 야, 야, 이거가 이 사건은 참 교묘하네요. 그렇죠? 머리가 또 좋네. 수를 잘 썼는데, 아, 진짜 나쁜 놈들이네요. 그렇죠? 그래도 그쪽에서 그러면 이런 테러를 해가지고 거기서 탔던 민간인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죽인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도대체 이거, 아, 하여튼 테러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게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 테러는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수화물 검색이 엄청 강해졌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수화물과 해당 수화물의 승객이 모두 탑승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그 전에는 없었다는 이야기네. 이야. 와, 수화물만 실어놓고 해당 수화물의 승객이 와 탑승하지 않는다면 이건 범죄에 이용되기 진짜 엄청 그거네요. 범죄에 이용되기 쉬운 조항이네요. 이런 거는 그죠, 규정이. 그래서 그 전에도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 시도가 몇 번 있었기에 검색 절차가 있긴 했지만 수화물로 위장한 위험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었기에 항공 보안에서 제대로 허를 찔린 사건이었다. 오, 진짜 그러네요. 야, 하지만 이후에도 얼마간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페남 103편 폭발 사건이라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규정이 강화되었다고 하네요. 야, 이거 소일코 뭐죠? 소일코 대장간 고치는 게 소일코 대장간이었나? 어쨌든 그런 건데 그것도 지금 그거네요. 잘 제대로 못해가지고 또 다른 사건이 지금 그 뭐죠? 그 일어났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페남 103편 폭발 사건 항목에서도 언급된 내용이지만 종종 이륙 지연이 일어나는 이유인 비행기에 타지 못한 승객의 수화물을 다시 빼는 절차도 이 사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수화물을 이렇게 실어놓고 자기는 안 타도 되는 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진짜. 그래서 어쨌든 인도 측은 이것을 빌미로 시크교를 비난했다가 비난했겠죠 당연히. 시크교 거격파가 테러 집단이라는 건 부정 못하지만 시크 교도들이 무더기로 학살당한 걸 외면한 인도 정부도 잘난 거 없다는 비판을 같이 들어야 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국격이 얼마나 추락하겠습니까? 인도는 진짜 이렇게 소수 종교의 사람들이 급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설득하거나 뭐 해야지 그걸 학살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게 얼마나 이렇게 원시적이고 진짜 이게 그런 나라입니까? 아, 진짜. 다만 저 시절은 민간 항공기의 테러에 대해서 그나마 관대했던 1980년대였기 때문이고 9.11 테러인 21세기 테러를 했다면 시크교가 독발을 했었어. 시크교도 잘한 거 하나도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다음에 인도 측도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자, 이것으로 5위를 알아봤고요. 이제 4위를 한번 알아봅시다. 네, 최악의 항공사고 제4위입니다. 터키 항공 981편 추락사고인데요. 야, 이거는 1974년 3월 3일에 일어났고 설계 결함으로 인한 화물칸의 문 탈락. 이거는 그러니까 테러는 아닙니다. 그래서 승객 승무원 346명이 전원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었고요. 터키 항공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에르메농빌 숲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 이게 터키 증거네요. 터키 항공인데 이게 1973년에 이제 사고 전에 찍힌 사진이었고, 와, 이거 보면 뭐 끔찍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그냥 숲에 그냥 완전히 그냥 잔해가 널려 있네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항공 사고 중 4위다.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사고고요. 터키 항공사상 최악의 사고고. 사고 당연 최악이고, 그죠? 그래서 DC-10 기존 관련 사고 중 최악의 사고고요. 이거를 신뢰도를 추적시켜서 제조사인 맥도널 더글라스사를 파산시킬 정도로의 사고였다고 합니다. 이게 DC-10편이라는. 무슨 설계에 결함이 있었나 보죠? 한번 봅시다. 이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당시 민항공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던 더글라스사는 이 사고 이후로 보잉에게 점유율을 추월당하고 이후 시대착오적 기계설계와
라이벌 회사의 크리티컬 히트. 거기에 더해서 신흥 강자의 초대박 상품은 물론 실패작에게마저도 씹히는 구력을 맛보다가 1997년 보잉에게 인수되면서 역사적 속으로 사라졌다. 더글라스 사람. 이거 유명한 회사죠. 그렇죠? 그런데 시대착오적 기체 설계 뭐 이런 거 어쨌든 그런 것과 뭐 사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보잉사 뭐 그다음에 에어버스 뭐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면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1974년 프랑스에서 발생한 이 추락 사고는 위에서 말한 화물실 도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고였다고 합니다. 도어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 중에서 기압차가 발생해서 기내의 공기가 도어를 날려버렸고, 야, 이거. 그러니까 제대로 밀폐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도어가. 동시에 위에 자리한 객실의 바닥까지 날려버리면서 조종 계통을 손상시킴으로써 결국 조종 불능에 빠져서 추락해서 탑승자 346명 전원이 사망했다. 완전히 그러면 뭐예요? 공중에서 그냥 흩뿌려졌겠는데요, 완전히. 승객들이. 아, 진짜 심합니다, 씨. 끔찍합니다, 진짜. 터키 항공 사고는 사실 예견되어 있던 사고로서 이미 2년 전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1972년인데 온타리오주 윈자에서 이륙한 아메리칸 항공 965, 이것도 DC-10이네요. 이것이 이륙한 지 얼마 안 와서 화물칸 도어가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주요 케이블이 있던 위층 승객실 바닥까지 꺼지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서 수직 미익 그 꼬리날개에 위치한 이번 엔진이 정지하고 방향타가 오른쪽으로 고정되는 치명적인 상황에 처했으나 유압이 완전히 나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기장이 기지를 발휘해서 착륙할 수 있었다. 이것도 큰 사고가 될 뻔했었네요. 관계자들은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 측에 대해다가 화물칸 도어를 고쳐라. 그리고 화물칸과 객실 사이에 통풍구를 뚫어라.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 도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탈해도 그 압력차가 통풍구로 인해서 조정이 돼가지고 객실의 바닥까지는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 회사 측에서는 아주 간단한 조치만 취한 채 방치했고, 아메리칸 항공 965편 사고가 똑같은 원인에 의해서 터키 항공 981편의 DC-10의 화물칸 도어가 떨어져 나갔고, 이로 인해서 터키 항공 981편을 추락하고 말았다. 이건 완전히 그거네. 진짜 인재 중에 인재네, 인재. 진짜 나쁘네, 나쁘다. 이거는 뭐 정말 그거네요. 그 빼도 박도 못할 아메리 저기 그 더글라스 맥도날 더글라스사의 실수를 넘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패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네요. 얘네들은 진짜 파산해도 할 말이 없겠다, 그렇죠? 네. 아메리칸 항공 965편과 유사한 사고였지만 그때와는 다르게 터키 항공의 DC-10 유압 자체가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그죠?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기지를 발휘해 볼 수도 없는 거죠. 왜냐면은 유압이 조금 남아 있으면은 어떻게 조금이라도 조종간을 움직인다든지 해서 착륙은 가능할 텐데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야, 그런데 맥도날 더글라스사는 1972년 DC-10을 설계할 때부터 이 문제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큰 파문을 낳았다. 와, 여러분,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여러분께 또 하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잠시만요. 예, 여러분 잠깐 좀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요. 이거 이 기사가 지금 1월 11일에 난 기사인데 저기 그 UPI 뉴스라고 하는 데서 나온 보도인데 이 737이 보잉 737이 기계 결함이 많대요. 그런데 이737 맥스의 제조업체 미국 보잉의 직원들이 해당 기종의 결함을 인지하고 항공 규제 당국인 FAA를 그러니까 이 미국 연방 항공청 여기가 그러니까 그 항공기가 안전한지 아닌지를 이렇게 검사하는 그러한 기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를 조롱하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737 맥스 비행 시뮬레이터의 소프트웨어 결함 등을 우려하면서 항공 당국을 조롱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누가 조롱했냐면 보잉사 직원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든 비행기인데, 야. 자기네들이 만든 비행기를 조롱하고 또 그것을 감독하는 기관을 또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보십시오. 737 맥스 기종은 2018년 10월에도 그렇고 2019년 3월에도
추락해서 승객과 승무원 등 모두 346명이 사망을 했대요. 그래서 운항이 중지된 상태인데, 보고서에 보면은 교신에서 한 직원이 맥스의 시뮬레이터로 훈련을 받은 조종사가 조종하는 비행기에 너 가족을 네 가족을 태울 거야? 난안 태울 거야라고 말하자 다른 직원이 나도 태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벌써 기체 결함과 이런 비행 시뮬레이터의 결함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직원이 내가 지난해 은폐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은 신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내용도 있다. 다른 한 직원은 메신저 대화에서 이 기종을 설계한 건 광대들이고 그 광대를 감독하는 건 원숭이들이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는데, 그래서 737은 지금 운항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네. 우리나라도 빨리 이거 중단하고요. 좀, 그렇죠? 철저하게 이거를 검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잉사도 여러분, 이러한 지금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게 아까 전에 터키 항공 이거 981편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잉사 니네들 망한다. 제가 경고합니다, 보잉사. 너희도 그러다 그런 식으로 하다 망한다. 이런 것을 배워, 이런 걸 사례를 통해서 배워야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 터키 사고로 돌아와서요. 이 DC-10은 이제 결국은 신뢰도가 바닥을 쳐가지고, 맥도날 더블라스가 망하는데 지금 일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과 더글라스 그리고 록히드 간의 경쟁이 벌어졌는데, 광동체, 넓은 동체, 넓은 어떤 그런 대형, 그러니까 대형 비행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객기 개발 경쟁이 시작되었는데, 완전히 광란의 레이스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빨리 선점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또 항공시장은 유럽의 전후 복구로 인한 유럽인들의 여행 수요 증가와 미국의 경제 대호황으로 인해서 서민들까지 비행기 타고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기에 가능해졌다. 그렇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독일 같은 나라들도 이제 점점 서독 같은 나라, 그런 나라, 저기 경제가 발전하고 그러면서 미국에 놀러 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보잉 707 같은 협동체, 그러니까 아주 좁은 동체의 비행기로 한 번에 태울 수 있는 승객의 수는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항상 더 크고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비행기를 제작사들에게 요구했다. 그래서 이 경쟁의 성패는 누가 더 먼저 차세대 대형 비행기를 먼저 내느냐에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출시만 한다면 항공사들이 사갈 것은 뻔했고, 이 시장을 선점하면 이제 엄청난 돈을 벌 것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었죠. 그래서 이 광란의 개발 레이스의 산물로 나온 게 DC-10이었다. 그러니까 광란의 개발 레이스라는 거니까 빨리빨리 만들어야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빨리빨리 이게 선점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가 중요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등으로 나온 게 DC-10이고, 그다음에 보잉 747이 2등, 그다음에 록히드의 트라이스타가 3등으로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결국 보잉 747이 결국 거의 독점하다시피 됐죠. 그렇죠? 그래서 최초로 나온 대형기인 DC-10에 대한 항공사들의 관심이 엄청났으며, 여러 회사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또 여러 수십 대를 바로 질러버렸을 정도인데, 그런데 여기서 안전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거구만. 그렇죠? 근데 이 광속개발과 양산의 뒤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화물칸 문의 설계 오류였다. 여러분, 이 자그마한 설계 오류 하나가 자그마치 않은 사건을 불러일으켰네요. 원래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뻔했다. 그래서 꽤 많은 수의 기계 자체의 결함에서 비롯된 항공사고들은 온갖 기상천외한, 즉 제작사가 상상도 못한 이유로 인해서 사고가 터지지만 이 일은 아니었다. 꽤 많은 수의 기계 자체의 결함에서 비롯된 항공 사고들은요, 그 제작자들도 미처 예견하지 못한 사건에서 비롯되는데, 이건 아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죠? 더글라스사에서 하청을 받아서 비행기 후부 동체를 제작하는 컨베어사의 공학자들은 설계도를 검토한 다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하며 문제를 알아차리게 된다. 바로 험악한 문의 설계가 부실하다는 것이었다. 야, 신기하네.
왜 그랬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비행기는 화물칸이 안으로 열리는 구조였다. 안으로. 문이 안으로 열렸다는 거죠. 안으로 열리는 구조는 문과 문틀 사이에 결합에 문제가 생겨도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문의 크기가 문틀보다 훨씬 크고, 그렇죠. 그렇겠죠. 대부분 비행기 내부의 높은 기압이 문을 계속 바깥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잠금 장치가 나더라도 문틈이 기압의 힘을 대신 버틸 수 있었다. 이게 욕조 마개가 이게 비유하자면요, 욕조 마개가 배수구보다 훨씬 크기에 배수구가 좀 망가져도 배수구로 좀처럼 빨려나가지 않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그런 이해가 쉽네요.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그래서 이러한 구조, 문이 안으로 열려지는 구조면 잠금 장치가 고장 나더라도 웬만큼 심각해지지 않는 이상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단점도 있었는데, 문을 열고 닫기 위해서는, 그쵸? 문이 안쪽으로 열리니까, 안쪽에서는 공간을 남겨둬야 될거 아니니까, 열려야 되니까, 그만큼 짐 적재량이 적어진다는 것이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항공 수요가 늘어나면서 승객과 그들의 짐도 덩달아 늘어나고, 항공 화물도 늘어났으니까, 항공사에서는 어떻게 쓰든지 이익을 내려면, 그런 설계를 좀 변경해가지고, 더 많이 쉽게, 그렇게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또 제가 불만이 있는 건 제가, 이건 자랑은 아니고요. 다리가 좀 긴데요. 이코노미 타고 미국에 가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힘들어가지고. 예. 그냥 여담이고요. 그래서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 버려지는 조금의 공간도 아까웠다. 이거 진짜,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게 버려지는 조금의 공간이 아까우면, 그 짐을 그래서 실을 수 있게 한다면 더 설계를 더 잘해야 될거 아닙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어쨌든 맥도널 더글라스사는 화물칸 문이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설계하여 제작 출시했는데, 이 설계 덕에 항공사들은 문을 열고 닫는데 낭비되었던 공간이 이익 창출의 공간으로 변해서, 이제 그 버려졌던 공간에 화물 한 상자, 승객 가방 하나라도 더 실을 수 있었다. 이 욕심이 화를 불렀네요. 결국, 그죠? 그런데 완벽한 설계는 없었다. 외부로 열리는 방식엔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었다. 바깥쪽으로 열리는 문은 기압의 힘이 오로지 잠금 장치만 작용하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바깥으로 열리면은, 이렇게 막 기압이 막 이렇게 좀 바깥으로 쏟아진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막, 여기, 그러니까, 안쪽은 기압이 높고 바깥쪽은 기압이 낮은 상태에서 푹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바람이 나갈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그러면은 이게 펄럭펄럭 끌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펄럭펄럭 끌때이 여기 있는 이 문쪽 경첩 같은 데에만 힘이 실리니까 팍 떨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만약 화물칸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 내외부의 기압 차로 인해서 문이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밖으로 밀려서 뜯겨나간다는 진짜 엄청 치명적인. 그래서 그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뜻으로 그 전조가 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지금 간신히 회항한 사건이 있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파일럿의 그 기지로 인해서, 그렇죠? 이렇게 간신히 회항해서 착륙하고, 또 여러 저 대항 참사가 일어나는 것이 시간 문제다라고 의견을 남겼는데 무시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예고된 인재였다. 그래서 발단, 이걸 보십시오. 이제부터 보기 흥미롭습니다. 1974년 3월 3일, 승객 346명이 탄 터키, 그러니까, 여러분, 승객이 진짜 많이 타네요. 346명이면 비행기 하나에, 그렇죠. 파리의 오를리 공항을 떠났다. 원래 이 노선은 평소에 이렇게 많은 승객이 탑승하는 노선이 아니었는데, 영국 국제항공이 파업 중에 겹치고 겹치네요, 또 우연히. 그래서 국제항공사가 터키 항공에 표를 구해서 200명의 승객들이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많은 승객이 탑승한 것이다. 야, 그 346명은 엄청난 많은 숫자죠. 그렇죠? 고도가 3,000m에 도달했을 무렵, 터키 항공 981편의 화물칸 문이 뜯겨나가고, 객실과 화물칸 사이의 압력 차이에서 객실 바닥이 뚫리면서 6명의 자리가 사라졌다. 여러분, 이 6명은 말이죠. 그냥 앉은 채로 그냥 뜯겨나가가지고 그냥 비행기 나 안에 있네, 이렇게 흩뿌려 죽겠네요, 그죠?
이거 사람은 차마 끔찍해서 그리지 않았나 보죠. 아, 참. 그래서 또, 동체의 거대한 구멍이 뚫리게 되었고, 그러니까 완전히 문이 떨어져 나간 거죠. 또한 객실 바닥이 무너질 때 생긴 충격으로 기체 뒤편의 케이블선과 시스템에 심각한 손상이 일으켜서 이제 더 이상 조종 불능 상태에 된 거죠. 조종 불능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폭발과 동시에 감압으로 인해서 수많은 물건과 승객 및 개인 소지품들이 비행기에서 빨려나가 버리고요. 또 공기가 빠져나가고 승객들의 비명이 들리는 혼란 속에서 기장과 구조종사, 항공기관사는 왼쪽으로 기울어 급하강하기 시작하는 DC-10을 살리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으나 실패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물론, 허물큰 폭발 후 겨우 16초 후에 두 조종사가 정신을 차리고 비행기를 조종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래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앞은 잘 보이지도 않고 귀를 찧는 소음이 들리고 온갖 물건들이 조종실 문을 넘어서 밖으로 빨려나가는 등 눈도 제대로 뜨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항에 빠지지 않고 정신을 제대로 차린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었다. 이 항공 조종사들은 진짜 대단하네요. 야, 완전히 아수라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했지만 벌써 이런 노력이 소용없는 시점에 다다른 거죠. 그래서 유압을 잃은 981편은 결국 프랑스 국유리인 MNOB를 추락했다고 합니다. 아, 다행히 그 국유가 처그 불행 중 다행인 게 그래도 국유림이니까 지상에 사람은 많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추락할 당시 시속 700km가 넘는 엄청난 속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온전한 시신이 거의 없었으며, 아후, 프랑스 당국이 발견한 시신 조각만 해도 2만 조각이 넘었다고 한다. 아우, 완전히 끔찍합니다, 진짜. 아우. 아우, 정말 엄청 끔찍하네요. 네, 문 설계도, 여러분, 이 설계의 결함으로 인해서 진짜, 그래서, DC-10 사고의 수사관이었던 척 밀러는 조사에 참여하자마자 AA 구유편과 비슷한 사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척 밀러라는 분은 그 전에 아메리칸 구유편 비슷한 사건을 또 조사를 했었는데, 하여니까 비슷한 사건이다. 프랑스 조사관들도 의견에 동의했고, 화물칸 문에 받쳐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치지 않았고, 구유편과 똑같은 사고였다고 합니다. 밖에서 보기엔 잘 다친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아예 반쯤 열린 상태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히려 그간 DC-10의 여러 비행에서 단한 번밖에 문제가 안 생겼다는 것이 기적으로 보일 정도로 허술한 설계였다는 겁니다. 왜이 회사는 그러면 맥도날드 더블라스는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FAA, 또 FAA 나오네요.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또 보도 보여드렸죠. 지금 FAA가 이거 미 연방항공국이 이거 지금 제대로 일을 못하나 보네요. 상층부 간에 맺어진 신사협정 때문이었다. NTSB는 조사 및 개선점을 권고할 권한만 있었고, 후속 조치를 실시하는 건 FAA의 일이었으나, 이 신사협정 때문에 FAA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도덕적 해이를 저지른 것이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제가 보잉 737하고도 비슷하죠,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그쵸? 근데 참, 진짜 황당한 게, 사실 그들이 개선한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밖에서나 문이 잠겼나 확인할 수 있는 조그만 아크릴 창. 단 하나뿐이라는 게 문제이다. 장난하나. 하지만 이 창은 별 쓸모가 없었다. 지상 근무 직원들 중에서 이 창을 보라고 교육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거니와 심지어는 수사관들이 허물큰 문에 난창이 무엇을 쓰는지 혹시 아냐고 묻자, 이 창이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라고 대물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상 직원들 중에서 허물큰 문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일종 코미디네, 코미디. 그리고 이창 옆에 쓰여 있던 아는 내용은 오직 영어로만 되어 있었다. 그렇죠. 짐을 싣고 옮기는 일을 하는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영어를 잘 못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 길거리에다가 터키어로 주의 표지판을 붙여놓은 격이다. 그러니까 이게 터키어로 되어 있었으면 그래도 터키어로 되어 있었어도 그런데 그거 누가 보겠습니까? 아크릴 창 같은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설계 과정에서 컨베어사가 압력 실험을 한 결과 화물칸 문이 일정한 기압차에서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청회사 같은 데죠? 이 지금 컨베어사는요. 근데 그래서 맥도날 더글라스사에다가 화물칸 설계가 잘못됐다는 보고를 보냈지만 더글라스사는 이를 알면서도 무시했다. 아, 얘네들은 진짜 망하길 잘했네. 이런 회사에서 계속 비행기 만들다 큰일 나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사건 발표가 끝나고 모든 책임이 맥도날 더글라스사로 돌아간 이후 최악의 시기를 겪었다. 그래도 싸죠. 그래도 싸죠. 그래서 현재 돈으로 7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수많은 유족들이 건 엄청난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해가지고, 그쵸?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줬겠네, 그죠? 반면 터키 항공은 그저 잘못된 설계된 비행기를 속아서 빌린 것일 뿐 책임에 져야 할 잘못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터키 항공은 뭐 그렇게 큰 책임은 없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렇죠. 예. 그래서 더글라스사는 이 사건에 의해서 주식이 반토막 났고요. 또 항공사들을 불신으로 인해서 꽤 오랫동안 재정의 일을 겪고. 그래서 부랴부랴 내놓은 개선된 DC-10이 경제성 있고 조종하기 편한 항공기로 평가돼서 여러 곳으로 팔리는 선전을 하긴 했지만 결국 보잉 747의 아성을 꺾지 못하고 마지막 회심의 역정으로 출시한 후계기마저도 보잉 777과 A330에 완전히 관광당하면서 결국 보잉이 합병됐다. 그래서 지금도 파리 근교의 항공기가 추락했던 스팬은 이렇게 무고한 346명의 희생자에 그게 남아있군요. 아, 참 여러분 결국 어쨌든 이거는 아까 전에 5위의 어떤 그 것과는 다르게 인도 항공과는 다르게 이거는 인재였다. 그것도 예고된 인재였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참 한심한 하나의 그 어떤 회사의 어떤 그런 패착으로 인해서 생긴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제 3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 3위는요. 뉴델리 상공 공중 충돌 사건입니다. 여러분, 진짜 비행기가 공중에서 충돌한다. 이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발생 일은 1996년이네요. 한 23년, 24년 전 사건이고요. 공중 충돌은 조종사 과실이고, 349명이 전원 사망했다고 합니다. 지금 두 비행기에 다 합쳐서 349명이었죠. 기종은 이제 두 개죠. 747과 보잉 747.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탔겠죠. 그다음에 IL-76이라고 하는 거. 이게 IL-76인가? 아, 여러분 이런 것과 이런 게 부딪혔나 봅니다. 어, 끔찍하네요. 끔찍해요. 사우디아라비아 항공과 카자흐스탄 항공. 중동이네, 중동. 출발지는 간. 도착지. 아, 출발지는 여기가 인디라 간디고, 도착지는 또, 여기는 도착지가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이네. 그렇죠? 가다 오다가 지금, 그죠? 가다 오다가 부딪힌 것 같습니다. 1996년 11월 12일, 인도 뉴델리 상공에서 보잉 747기와 IL-76기가 공중 충돌에서 총 349명이 사망했다. 아까 전거 346명이었는데 4위가 349명이네요. 공중 충돌로 인한 항공사고 중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체 항공사고로는 세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 그 3위입니다. 1996년 11월 12일 오후 6시 289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인도의 델리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동부의 담맘으로 가는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의 SV-763편이 델리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을 이륙해서 관제탑으로부터 고도 FL-140까지 상승을 지시받았다.
관자탕에서. SV-713편, SV-713편, 고도 FL-140까지 상승하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관제탑에서. 고도를 달성하자 관제탑은 다른 항공기의 관제를 위해서 고도 유지를 명령한다. 잠시 유지하고 계십시오. 하면서 다른 거를 또 이렇게 통제하는 거죠. 그런데 카자흐스탄의 샴켄트 국제공항을 이용해서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으로 가던 60명의 탑승한 카자흐스탄 항공소속 IL-76. 이거는 60명 이고요. 저거는 289명이니까 이쪽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그렇죠? 여기에 747이니까 보잉 747이니까 이거 대형이니까 이거는 군용을 민간용으로 개량했다는 건데 여기 보십시오. 좀 군용기처럼 생겼네요. 그렇죠? 제트기네. 와, 여기 그쵸? 군용처럼 보이네. 여기 보면 예전에 이런데 무슨 뭐 기관총 사속 사수가 있구나 이랬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는 F-10150까지 하강하고 착륙을 위해 관제탑과 교신하였다. 그러니까 FL-140까지 상승을 한 상태고 이건 F-1150까지 하강을 했으니까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네요. 고도가. 그렇죠? 관제탑은 고도 유지를 지시하고 사우디아라비아 항공 747기가 근처에 있음을 안냈다. 그러니까 관제탑은 F-150까지 하강하십시오. 그런데 F-140까지 지금 저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근데 근처에는 미국 공군 소속 C-141 수송기 역시 비행 중이었다. 각 항공기들이 관제탑과 교신하던 도중 뉴델리에서 65km 떨어진 차라키 다드리 항공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항공 여객기 측면을 카자흐스탄 항공 여객기가 스쳐 지나가며 공중에서 대폭발이 발생하였다. 각 항공기들이 관제탑과 교신하던 도중 근처에는 미국 공군 C-141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고 또 다른 것도 있었으니까 대혼란 상태였나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두 비행기가 하나는 140으로 하나는 150으로 그쵸? 이렇게 지시를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는 착륙하려고 내려가고 있고 150 위치에서 하나는 140 위치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떠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여기가 지금 이거 지금 도착하려고 하는 그죠? 그 IL-76 이게 이렇게 이건 내려가고 있고 이건 고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가다가 충돌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한번 다시 봅시다. 그래서 주요 부품이 손실된 양측 항공기는 모두 추락하고 349명이 전원 사망했다고 합니다. 관제탑은 두 항공기가 교신하지 않고 레이더에 사라지자 교신을 시도했다. 그런데 또 옆에서 가고 있던 미국 공군 수속의 C-141 수송기는 저게 지금 두 비행기가 충돌해서 폭발해서 추락했습니다. 라고 이제 관제탑으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와, 원래 지시대로 따랐다면 두 항공기는 충돌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고도를 유지하고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카자흐스탄 항공 소속 IL-76기가 지시된 고도를 유지하지 않고 하강하고 있었다. 항공사는 블랙박스의 기록을 보면 난기류 때문이다. 그런데 블랙박스가 노후화돼서 난기류처럼 보이는 신호가 기록되었다. 그래서 난기류로 인한 강하였다면 급강을 해야 했는데 실제로 기체는 완만히 하강했고 이는 조종사들이 기체를 하강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니까 노후화된 이 사건의 가장 그 큰 원인은 블랙박스가 노후화돼서 잘못된 신호를 보냈던 거군요. 난기류가 만약에 있었으면은 급히 강화해가지고 그 난기류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기체는 완만히 하강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고도를 유지하고 오고 있었던 그 보잉 747하고 그죠? 부딪혔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카자흐스탄 항공 측에 책임이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결국 IL-76 기체 조종석 배치 문제와 조종사들의 위계질서가 문제로 지적되었다고 합니다. 위계질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IL-76기의 통신기사는 고도 확인을 할 수 없었기에 고도를 알기 위해서는 조종사들이 알려주거나 멀리서 콕핏을 보고 확인해야 했다. 벌써 구조가 이상하네요. 저 통신 기사는 고도를 자기가 직접 확인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었네.
여기서 칵핏이라는 건 그 조종석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조종석에 있는 여러 어떤 그런 뭐죠? 조종석에 있으면 유리창에 있는 어떤 그런 그 표시된 정보들 같은 거, 그죠? 네. 그런데 사고 당시 통신 기사가 고도를 착각하고 300m나 낮게 확인하고 보고하였다. 그러니까 통신 기사가 고도를 착각해서 300m나 낮게 확인했다. 그러니까 조종사들은 조금 더 하강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게다가 통신사가 FL150을 유지하고 FL140에 보잉 747기가 비행 중이라고 보고했는데 부기장은 이를 FL140으로 비행하라는 지시로 착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옛날 만약에 지금처럼 오토파일럿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있던 사람이 그렇죠? 네. F140에 보잉 747기가 비행 중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F140으로 비행하라 라고 하는 지시로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통신기사가 FL150을 유지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조종사는 열받는 거죠. 야 통신기사 네가 뭘 알아 임마 자식아 이러면서 내가 내 것들을 할 거야. 경고했을 때는 이미 충돌 선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또한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의 시설도 원인으로 지적됐는데 인디라 간디라는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항공사고에서. 국제공항의 레이더는 원시적인 방식으로 단순히 항공기의 위치만 포착할 수 있었으며 항공기에서 발신하는 트랜스폰더 신호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관제사는 조종사가 지상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뭐 블랙박스의 노후화에 조종사들의 위계 문제 그리고 인디라 국제공항 예,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의 시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서 이런 불행한 사건이 났네요. 그래서 이러한 공중 충돌 사건 이후 공중 충돌 경고 장치의 탑재가 의무화되었으며 인도 정부는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던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의 시설을 보강하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군요. 아까 전에 대장간이라고 했지만 외양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고에 휘말린 관제사는 자신의 결백함이 입증된 후 관제탑으로 돌아왔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관제탑을 떠나서 후학을 양성하는 교관이 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지금 3위가 희생자가 349명이나 되는데 그럼 이거보다 더한 사건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아 무섭습니다. 지금 진행하기가 무섭네요. 자 그럼 2위를 한번 살펴보죠. 네 여러분 2위는 이웃 일본에서 일어났네요. 여러분 일본 그러면은 그건데 저기 안전하면 일본 안전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유명한 일본인데 이런 사건이 있었네요. 일단 한번 봅시다. 사망자가 520명이네요. 무려 생존자 4명 기종은 보잉 747 항공사는 일본항공 모 다메다 다카하마 마사미 기장의 마지막 외침 이젠 끝이야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죠? 1985년 8월 12일 오후 6시 57분경 도쿄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서 오사카로 향하던 일본 항공 소속 보잉 747 일본 국내 항공이었네요. 도쿄에서 100km 떨어진 군마현 부근의 다카마가하라 산 능선에 추락해서 탑승 인원 524명 가운데서 520명이 숨졌다. 4명은 또 살았네. 그런데 어떻게 524명이나 태우지? 야, 그렇게까지 탈 수 있나? 단일 항공기 사고로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항공사고이며 항공기 탑승객 총 사망 순위는 세계 2위다. 사고 이후 1, 2, 3편은 영구 결번되었고 지금 1, 2, 3이라는 거 없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결번됐대. 그래서 1, 2, 3편, 1, 2, 1편 다음은 1, 2, 5편이라고 합니다. 사고기는 보잉 747 가장 큰 기종이죠 보잉 747이요 그렇죠. 747SR은 보잉 747-100을 일본의 국내선용으로 커스터마이징했다.
그래서 일본 항공과 전 일본 공수 두 항공사에서 운영된 기종이다. 자리구나, 재팬 에어라인. 저도 이거 많이 탔었거든요. 일본 갈 때 이거 많이 탔었는데, 일본 국내선의 막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고자 일본 항공이 보잉에 발주해서 제작된 사양으로 3시간 미만의 단거리 비행에 알맞게 연료 탑재량을 줄였다. 좀 스마트하게 만들었나 보죠. 좀 조금 이렇게. 그래서 이륙 최대 중량을 줄이고 수송량을 극대화시키고 잦은 이착륙 환경에 맞게서 일부 구조와 랜딩 계를 보강했다. 국내선용으로 개조를 했네. 사고기의 경호 정원이 총 528명. 와, 엄청나다, 진짜. 일반적인 보잉 747의 3클래스 좌석 배열 정원이 366명인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탑승해 낼 수 있다. 야, 거의 가만있어 봐. 3분의 1 정도 많은 건가요? 와, 진짜. 사고기는 1974년 1월에 생산되었으며, 1978년 115편 불시착 사고 때 테일 스트라이크로 기체 후미가 파손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항공기 자체가 저쪽에 꼬리 쪽에 그죠? 저기 충격이 가해져서 기체가 파손됐는데 이 사고 후 수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서 그것이 원인이 되는 거군요. 이야, 무섭다, 무서워. 아, 이게 사고기인가 보죠? 사고 바로 직전 마지막 착륙 시에 비행기가 사진을 남은 것은 극히 드문 일인데, 와, 이거, 야, 이게 그 다음에 참사를 낼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그뿐만 아니라 아래 다큐멘터리를 보면 알듯이 바로 사고가 일어난 그 비행을 위해서 택싱하고 이륙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으로 남아 있다고 하네요. 후쿠오카에서 하늘대로 돌아오는 오사카로 갈 때 찍힌 것이다. 아, 행복하게 이렇게 식구들 타고 있는 모습. 아, 너무 끔찍합니다, 이거. 그죠? 아, 여기가 진짜 뭔가 지저분해 보이네요. 그쵸? 테일 스트라이크 수리 후 추락 사고 직전에 찍힌 사진. 아, 뭔가 땜질이 돼 있는 것 같고, 뭔가 그을려 있네요. 그쵸? 기분 탓이 아니다. 진짜 그렇다는 거죠. 사고 당일, 다른 노선으로 비행하던 다중 탑승객이 찍은 우측 주익 상단에 새겨진 기체 번호다. 아, 무섭다, 이런 거. 그렇죠? 이게 승무원들이고요. 그렇죠? 1, 2, 3편을. 당시 이 비행기는 부기장의 기장 승격 훈련을 겸하였기 때문에 사사키 유타카 부기장은 기장석에서 비행기 조종과 승무원에게 지시를 하고 타카하마 마사미 기장은 부기장에서 부기장의 기장 승격 훈련을 지도하면서 건조타카 교신을 주로 맡았다. 그러니까 그거네요. 부기장이 이 사람의 지금 승격 시험을 위해서 이 지금 기장은 뒤에서 그냥 감독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49세, 46세로 이거는 두 사람, 이 사람들은 비행 시간이 12,000시간, 9,000시간인데 3분의 1도 안 되는 3,000, 4,000시간 정도 되는 부종사가 지금 그걸 맡았다는 이야기군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거는 스튜어디스 같은 거죠. 뭐 하타노키오코라든지 그죠. 이런 거 뭐 AP는 뭐야. 스튜어디스랑 뭐 기장 뭐 이런 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사무장 사고일은 일본의 추석에 해당하며 일본 내 2대 명절을 불리는 오봉의 전날이었다. 탑승객들은 샐러리맨들과 귀향객 여행객들이었다는 거죠. 고향에 가는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기체는 사고 당일 삿포로 1왕복, 후쿠오카 1왕복 비행을 한 후에 오사카까지 왕복해서 하네다로 돌아온 다음 비행을 마칠 예정이었다. 굉장히 빈번하군요. 이런 까닭에 항공기 기관사는 오랜 시간 동안 조종실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기장은 다른 비행기에서 기장 습격 시험을 마친 다음 1, 2, 3편을 타게 됐고 기장은 그날 첫 비행이었다.
그렇다면 이 티켓은 생존자인 가와카미 케이코의 티켓이다. 여러분, 생존자가 있었다는 게 더 신기하네요. 어쨌든 봅시다. 사고기는 18시 정각에 하네다 국제공항을 이륙해서 56분의 비행을 거쳐서 오사카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다. 도쿄에서 오사카를 가는 거군요. 이륙 예정보다 4분 늦은 18시 4분에 이륙했으며 이후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기체의 모든 계기는 정상 작동했다. 연료는 약 3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 양이 탑재되었다. 이렇게만 본다면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사고가 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그죠? 왜 발생했을까? 되게 궁금하네요. 사고 발생 후 1, 2, 3편은 도쿄 국제공항을 출발해서 예정대로 비행을 하고 있었으나 이륙한 지 12분이 지난 18시 24분에 고도 24,000피트, 7,315.2m 상공에 돌아온 직후에 큰 폭발음이 들리고 후쿠다 히로시 항공 기관사의 계기판엔 R5 도어의 경고등이 점등된다. 아, 뭐야, 이거는 그러면, 항공기에, 그 화물칸에 문이 아니라 그냥 문이 뚫어져 나간 건가? FA는 이 도어가 떨어져 나갔다고 판단하고 조종사에게 알렸으며, 경고 50초 후에 조종사는 긴급 사태인 스코크 7700을 발신했다. 사고 직후 비행기가 상호로 요동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이거, 아까 전에 있었던 그 꼬리 그쪽 부분이, 그죠? 그게, 해서 피칭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렇게? 도쿄 국제공항으로 회항을 요청한다. 하지만 이때 벌크헤드가 날아가고 수직 꼬리 날개가 찢겨서 날아가면서, 와, 조종 타면을 움직이는 유압액이 새어나가서 조종 불능에 빠져났다. 여러분, 이 유압액이 빠져나가면요, 그냥 꼼짝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종 불능, 통제 불능. 왜냐면 이 꼬리가 이렇게 유압으로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트는데 그게 안 되는 거니까, 그죠? 물론 항공기의 유압 개통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다중계통으로 구성해서 747의 유압 개통 역시 4개의 채널로 구성하지만 통상 3개, 비상용 1개로 되어 있어서 이게 채널이 하나가 불통이 되면 그 다음 걸로, 그 다음 걸로, 그 다음 걸로 이렇게 몇 개의 어떤 예비가 되어 있지만 1, 2, 3편은 불행하게도 4개가 모두 찢겨 나갔다는 거네요. 그래서 조종 불능에 빠진 직후 위와 같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들은 플랩과 4개의 엔진 출력을 조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체를 제어하려고 안간힘을 다한다. 플랩이라는 게 이렇게 비행기 날개 보면은 뒤에 쭉 나와가지고, 그쵸? 이렇게 크게 펼쳐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안 나왔나? 그래서 그러나 한번 선회를 시도해서 9,000피트로 내려와서 4,144.8m로 강한 직후에 기체의 불안정성이 증폭되면서 조종사는 결국 관제소에 부조종 불능을 보고합니다. 이후 기체는 여러분 진짜 이 30분 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했대요. 진짜 근데 이 30분 동안 승객들을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요? 난기류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그렇게 무서운데, 이는 조종이 불가능한 기체의 기수가 위로 들리게 되면 고도는 상승하고 속력은 감소해서 또 어느 정도 속력이 감소하면 또 기수는 아래로 떨어지면서 고도는 다시 하강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이클 현상이 나타난다. 이 때문에 몇몇 승객들이 남긴 유서의 필체가 상당히 휘갈겨진 상태로 적혀있다. 와, 이 상황에서도 유서를 남긴다니, 진짜 이 사람들의 심정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섭고 공포와 고통과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진짜 더불어 엔진 출력차와 플랩을 이용한 조향마저 말을 듣지 않으면서 기체는 항로를 완전히 이탈하고 만다. 실속 상태만 간신히 막으면서 계속해서 기수가 오르내리는 가운데 방향 조절은 완전히 불가능해지고 비행기는 항로를 이탈해서 하네다와 요코타의 정반대인 후지선으로 날아간다. 최초 이상이 발생한 약 30분 뒤 가능한 한 최대의 수단들을 이용한 승무원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체는 양력을 잃고 급강하면서
6시 56분경, 그러니까 출발한 지 한 50분 정도 됐을 때네요. 오른쪽 주날개가 지면과 충돌하고 동시에 기체의 공중 분해가 시작되었다. 그 다음 기체 후부가 분리가 되고 기체는 기속을 내리면서 우측으로 회전했고 마지막으로 1, 2, 3편은 다카마가라산의 경사면에 반전하는 형태로 최종 추락, 충돌했다. 진짜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본 운수성은 비공개 자료였던 본 기체 조인실의 음성 녹음 자료를 1999년에 모두 폐기 처분하였다고 발표했는데 누군가 이를 녹음해서 2000년 방송국에 공개했다. 충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 특히 재난 관련 PTSD가 있는 사람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 음성 기록에 경고음과 충돌음이 녹음되어 있는데다가 처절한 상황이 그대로 녹음돼서 상당히 처절하다. 여러분 이거 저는 잠 못 잘 것 같아서 이거 도저히 저는 틀어드릴 수가 없고요. 여러분 혹시 호기심이 있으신 분은 이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굳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알고 싶다면 항공사고 수사대나 사상 최악의 참사에 해당 에피소드를 보는 것이 그나마 정신적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당시 기내 상황. 그래서 아직까지는 멀쩡했던 일본 항공 123 마지막 기내에서 이거 또 찍은 사람이 있네요. 아직까지는 기내 분위기가 상당히 침착해 보인다. 여기서 또 일본 사람들은 또 이런 때에서 명령하면은 이렇게 또 잘 지키니까 아마 그렇겠죠. 그래서 촬영자는 사망했다. 아이고. 그래서 참 이거는 진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끔찍한 사건에 그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추락은 어떻게 이렇게 완전 산의 능성에 그냥 그대로 야 완전히 그냥 완전히 산에 그냥 숲속에 그냥 처박혔네요. 이거는 굉장히 그렇겠습니다. 구조 활동도 되게 곤란했겠네요, 그죠? 추락 직전 상승하기 위해서 엔진 출력을 올린 상태로 지면에 곤두박질쳤기 때문에 추락 시 속도는 650에서 700km였으며. 그 충격은 수백 G 정도에 이르죠. 우리 지금 중력의 수백 배라는 거죠. 충돌 과정에서 오른쪽 주날개가 지면에 닿으면서 기체 후부가 떨어져 나갔고 여기서 떨어져 나간 후부는 꼬리를 따라 떨어져서 충격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생존자를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후부에 있었던 사람은 살았군요. 우리 어머니께서 꼭 항상 비행기는 탈 때 제일 안전한 데는 꼬리라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 엄마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나 보다. 우리 어머니께서 일본 사람이거든요. 본체에서는 생존자가 없었다. 충돌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으며 일례로 다카하마 마사미 기장의 시신은 거의 완전히 불타버려서 확인 가능한 치열 다섯 개만 남은 아래 턱뼈로 신원을 겨우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다카하마 마사미 기장의 장녀 요코라는 사람은 보이스 레코더가 공개되기 전까지의 15년간 519명을 죽여놓고는 뻔뻔히도 잘도 살아있구나는 전화를 정말 수도 없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도 진짜 나쁜 놈들이다. 그렇죠? 2000년에 보이스 레코더가 공개되고 나서야 마지막까지 기장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맞아. 그래서 어쨌든 요코는 아버지가 못 지킨 항공 안전에 헌신하겠다는 목표로 아버지가 근무하던 일본 항공에 현재도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 중이다.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이 딸도 아버지도 최선을 다했고 그 딸도 그렇게 맨날 그런 전화를 받으면은 삐뚤어질 만도 한데 이렇게 목표를 자기 아버지가 근무하던 그 거기서 일본 항공에서 아버지가 못한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그죠? 그래서 추락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서 추락한 기체가 폭발을 일으키지 않았고
다음에 적지 않은 사람이 추락 현장에 생존해 있었다고 하는데, 잔해 속에서 죽어가던 희생자들의 비명 소리가 밤새 지속되었다고 한다. 진짜 엄청난 그거네요, 여러분. 엄청 지옥과 같은 그런 풍경이었겠는데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보면 엄청 진짜 산 깊은 곳이지 않습니까? 이거 구조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일본 정부는 퍼붓는 비와 산에 추락하여 구조하기 불리한 지형, 저녁 무렵에 추락해서 시계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그죠? 잘 보이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추락 후 곧장 구조 활동을 전개하지 않았고 14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9시에야 구조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생존자 상당수가 그저 비가 내리는 추운 밤을 견디지 못하고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아유, 비교적 온전하게 발견된 기체 뒷부분 탑승자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비명을 지르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했었다. 참고로 사고 현장에 처음 도착한 자위대 헬기 조종사가 생존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보고한 것이 일본 정부가 늑장 구조 작업을 결정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생존자의 증언에 의하면 추락 직후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많았고 헬기 소리가 들렸을 때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다고 한다. 이 사람, 하지만 헬기에는 생존자가 없다고 판단해서 돌아가 버렸다. 이 지금 자위대 헬기 조종사도 욕 뒤지게 넘었겠네요. 그죠? 그래서 사고 당시의 보도와 이후 이어진 무수한 썰을 정리한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항상 이런 대형 참사에는 무수한 썰들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저도 뭐 이런 썰 같은 거 볼 필요 없고요. 생존자 7명 발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4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죠?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생존자 좌석은 이쪽이 뒤쪽인가 보죠? 뒤쪽? 45, 이쪽이 앞쪽, 그죠? 앞쪽. 다 죽었고, 여기 살아남은 사람은 여기, 맨 끝에 이 사람밖에 없네. 생존자 여성 4명인데, 어우, 이거 끔찍합니다. 둘. 살아있는 분들도 거의 그거네요. 끔찍한 부상을 입었네요, 그죠? 그래서 생존자는 스튜어디스 오치아미 아이유미, 요시자키 히로코와 장녀 미키코, 그 다음에 가와카미 케이코, 다 어린 사람들이 살아남았네요. 기체 맨 끝 좌석에 있었기 때문에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상태로 발견된 다른 희생자들에 비해서 부상 없이 생존할 수 있었다. 하, 끔찍합니다. 그래서 가와카미 케이코 당시 12세 얘인가 봐요. 생존자 4인방 중 가장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아서 많은 언론이 그녀를 추정하기에 몰려들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30년이 지난 지금 외부 언론과 일절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그 대신 사고 당시 야구부 연습 때문에 가족들이랑 홋카이도 여행을 못 간 케이코의 오빠인 카와카미 치하루라고 하는 사람을 30주년을 맞이해서 겨우 취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2002년 10월 26일 결혼해서 2004년 출산하고 간호사를 했다 해서, 진짜 그렇다. 그죠? 이런 게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희생자들은요, 그죠? 비행기 구석구석에 이렇게 유언을 남겨놨다는데, 이거 보시면, 마리코 츠요시 치요코, 이거 아빠한테 지금, 아빠가 이렇게 지금 한 건데 삐뚤빼뚤 돼 있죠? 글씨가, 그죠? 이렇게 막 위로 올라갔다 해서, 부디 사이좋게 힘내서 엄마를 잘 도와주거라. 아빠는 유감스럽지만 확실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다. 원인을 알 수 없어. 이제 5분이 지났다. 이제 비행기는 타고 싶지 않아. 제발 신녀 살려주세요. 어제 모두 모여 한 식사가 마지막이라니. 뭔가 기내에서 폭발할 듯 연기가 나고 강화하고 있어. 어디로 어찌 되는 건지. 쓰요시 확실히 부탁한 거다. 엄마를 잘 도와라는 거죠. 아이 엄마한테, 마마, 엄마, 이렇게 될 줄이야. 유감이다. 안녕, 아이들을 잘 부탁해. 지금 6시 반이다. 비행기는 회전하면서 급속히 강화 중이다. 정말 지금까지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감사하고 있어. 하,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그렇죠? 아버지가 가족들한테 보내는 마지막
이야기인데, 셀러리맨으로, 그쵸? 이렇게 출장 나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체 겉옷에 안주머니 있는 메모장에 7페이지에 걸려서 쓰여진 유서다. 장녀 마리코는 당시 대학원 재학 중이었는데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좋다. 다음에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고아이, 무서워, 무서워, 도와줘, 다스케 때. 기분이 안 좋아, 죽고 싶지 않아, 마리코. 이런 것도 있고요. 죽을지도 모른다, 무라카미 리오헤이. 모두 건강히 지내세요. 안녕. 스미코, 미키, 쿄코, 켄타로. 기체는 수평으로 안정했다. 산소가 적어 기분이 안 좋다. 기내에서 힘내자라는 소리가 들린다. 기체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다. 그렇다고 합니다. 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예. 그래서 위를 보며 걷자, 우에오 무이테 아루코라고 아시안 최초로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사카모토 큐가 이 사고에 휘말려 4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대요. 아 그렇구나. 이분이 이걸로 떠났구나. 아 참. 아 이게 이 사람은 그거래요. 선거 유세차 오사카로 향한 곳인데 언제나 늘 이용했던 전 일본 공세 여객기에 탑승을 했지만 만석이라서 113편에 탔다가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정례가 촉망되는 이러한 배우도 변을 당했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쭉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고 원인은요. 추락한 항공기는 사고 7년 전인 오사카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테일 스트라이크로 후미가 파손되어서 제작사인 보잉에 정비를 의뢰한 기체였다. 비행기의 기압을 유지하는 격벽이 파손되어서 일본 항공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규정대로 하자면 두 줄의 리벳이 박힌 이중철판으로 동체가 고정해야 되는데 보잉의 기술자는 수리하면서 보강판을 쪼개서 고정한 탓에 이 두 줄의 리벳과 한 줄의 리벳이 박힌 이중 철판 두 개를 고정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버렸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수리의 차이, 정상적인 수리는 이렇게 해서 하늘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쪼개져 있네요. 이렇게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그거네요. 하중이 저 풀어지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그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해놨을까? 아니나 다를까 이런 자만한 태도가 나중에 여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게 된다. 그렇죠. 계속 금속 피로가 누적되면 여기가 끊기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기가 그죠. 이 구조는요. 여기가 끊어지면은요. 그죠. 이거 요 강판 하나만 제대로 넣으면 되는데 이게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만 요거만 부러지면 요 하나만 부러지면 부러지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여기가 막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세 겹이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는 한 겹이고 그렇죠. 여기는 세 겹이지만 여기는 한 겹, 여기는 두 겹이니까 이 부분이 제일 취약하네요. 이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두 겹이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경우 세 겹, 두 겹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는 한 겹이 돼 버리니까 조금 뭐 돈 좀 싸게 좀 해보려고 그러다 그랬나? 또 그래서 금속 피로가 누적되다가 벌크헤드가 터져나가니까 수직골이 날개가 날아가 버리고. 유압 분배기인 토크박스까지 터져서 유압이 세워나갔고 유압과 조종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아까 전에 보면 4개의 채널이 다 날라갔다고 그랬죠. 여담으로 일본 TBS에서 이 부실한 수리에 참여한 40여 명의 수리공 중 한 명은 인터뷰했는데 자신들의 수뢰가 원인이 아니라고 한다. 그것도 절대 인정 안 하겠죠. 그렇죠? 사실 이중철판은 자신들이 수주하기 이전에 애초에 두 장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1978년 테일 스트라이크 때문에 동체가 약간 변형됐는데 수리 후에도 사고 직전까지 캐빈 뒤쪽에 화장실 문이 잘 닫히지 않는다든지 바람이 세워든다든지 휘파람 소리가 나는 등 결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짐이 보이면요. 진짜 운항을 중단하고 빨리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건 이미 기체가 뒤틀려서 생긴 문제. 여러분, 기체가 뒤틀리니까 화장실 문이 안 닫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긋나 있으니까. 예. 결국 어떤 식으로든 사고가 날 기체였다. 예. 이를 스크랩 하자고. 여러분, 스크랩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항공기를 분해해서 고철로 매각하는 거. 이거를 스크랩이라고 하네요. 하지 않고 노선에 계속 투입한 일본 항공도 지정신약이었다. 역시, 여러분, 안전불감증이네요. 안전불감증. 여기 보면은 버티컬 핀, 여기 보면 수직으로 되어 있는 꼬리 날개가 지금 없네요. 그죠? 여기 벌크 헤드 이 부분이 아, 여기를 이렇게 막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이 이렇게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군요. 야, 이렇게 되어 있는 그죠? 격벽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확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날아가 버리고 여기가 수직골이죠. 다만 사고의 주 원인은 벌크헤드 파손이지만 이후 폭발적인 감압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뭐 이거는 뭐 그렇죠. 그다음에 사고 후 일본 측은 사고 원인 조사 후에 보잉을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고발했으나 기각당했다. 일본 한국은 피의자 측에게 총 7억 8천만 엔을 조의금 명목으로 지급했으며 퇴장 퇴임했다. 아, 진짜. 이거 뭐야. 그리고 부실한 수리로 520명의 목숨을 앗아가게 한 정비 총 담당자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렇죠. 이거 뭐, 버티겠습니까? 신현령 출소를 한다고 해도 자신이 보는 앞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격렬한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얼굴조차 못 들고 평생 괴롭게 살 확률이 높다. 아휴 참. 보잉 측의 정비가 올바르지 못했음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한국은 보잉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는 소문에 시달려야 되겠다. 보잉이 주요 고객인 일본 항공을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을 뒤집었었다는 식의 소문이 들어왔다고 한다. 일본 항공의 잘못도 아주 없지는 않았다. 그렇죠? 기체 변형이 일어나서 화장실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다는 민원이 들어왔으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아, 이것도 그러니까 역시 원인은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보면 이렇게 큰 사건이 나오려면 그러니까 일종의 안전 불감증도 있었던 거예요. 일본 항공 역시 그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징후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사소한 것으로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느냐 아니면은 그것도 안전을 위해서 꼼꼼히 점검하느냐 이러한 태도에 따라서 아주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인재라는 거는요. 그래서 그 사소한 그러한 징후들을 무시할 때 큰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상품 백화점 아시죠? 그거 어떻습니까? 징후가 나타났거든요. 벽이 갈라지고 막 이런 사건이 이런 징후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에어컨 있는데 그쪽에 식당에서 벽이 조금씩 갈라지는 것 같다 뭐 이런 걸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죠. 상품백화점 측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폭삭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안전불감증의 요소들이 겹치고 겹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있었던 벌크헤드 같은 것도 수리를 맡겼으면 아주 최선을 다해서 왜냐면 이 벌크헤드를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면 사람이 그러니까 큰 비행기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딱 이렇게 인식을 하고 철저히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뭐 지금까지 뭐 별일 없었는데 뭐 이런 식의 태도 그리고 뭐 화장실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을 때 어 이거 왜 그러지? 근데 그냥 그거를 근데 아이 뭐 별거 아니겠지 뭐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지금까지 알아본 게 일본의 123편 일본의 123편 사건에 대한 걸 알아봤고요. 이게 2위였습니다. 와 이거 여러분 이거 520명 죽은 사건인데 이거보다 더한 사건이 있다는 게 진짜 충격적인데요. 그럼 한번 1위를 곧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 예. 네 여러분 대망의 1위는 테네리페 대참사입니다. 예, 이거는 1977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야, 활주로상에서 충돌한 사건이고 비행기끼리 충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두 비행기가 지금 234명, 380명
그래서 한쪽에 비행기는 전원 사망했고 한쪽에서는 생존자가 그래도 있었는데 아 이거 정말 참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뭐 몇 명이 죽은 겁니까? 잠깐만 봐. 지금 총 사망이 몇 명입니까? 지금 잘 모르겠네요. 자, 봅시다. 580명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와, 너무합니다, 이거. 사망자, 가만있어 봐. 248, 326, 한번 얼마야? 574명인가 본데요? 574명? 584명? 574명? 아, 야, 이거 뭐, 아수라장이네요, 이거 뭐. 무슨 전쟁을 연상케 하네요. 아,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파괴가 되지? 이거 뭐 전소했네요. 1977년 3월 27일 오후 5시 6분 56초경 48 공업편과 KLM 소속의 암스테르담에서 떠나서 그 네덜란드에서 떠나서 그란 카나리아 섬으로 가는 747, 보잉 747이 그죠? 그러니까 페남 소속의 로스앤젤레스를 떠나서 그란 카나리아 섬으로 가던 747, 1736. 그러니까 지금 보면 출발지는 서로 다른데 아 그게 도착지가 같네요. 도착지에서 충돌을 했나 보죠. 다 와서 충돌을 했네요. 아 그래서 스페인 령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 섬에 있는 로스 로데오 공항 테네리페 섬 카나리아 제도니까 여러분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관광지인 것 같네요. 활주로에서 충돌해서 탑승객 614명 중에서 승무원 30명 중에서 총 583명이 사망했대요. 61명이 부상당한 와 항공사상 최악의 인명사고 탑승객이 전원 사망한 줄 알았던 747-200에서 실제로는 여성 1인이 살아남았다. 근데 사고기 KLM 480호편에서 로스로데오 공항 이륙 전에 내린 승객이다. 봐.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가만있어 보시죠. 탑승객이, 보잉 747-200 로스 로데오 공항 이륙 전에, 이륙 전에 내렸다고? 그녀는 KLM 480호편의 원래 목적지인 라스팔마스 공항을 경유하여 암스테르담에 가려고 했지만 비행기가 겸사겸사 로스 로데오에 도착했으니 로스 로데오에 있는 남자친구 집에 머물다가 다음날 원래 목적지로 가기로 결정했다. 남자친구가 살렸네. 그래서 부상도 경상도 아니고 그냥 아예 중도에서 내려서 살았다. 야,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전생의 나라를 구했나요? 단일 사고에서 가장 많은 항공기 탑승객이 사망한 사고다. 항공기 탑승객 사망 순위가 1위. 아 진짜 씨. 단일 항공기 사고로 최악의 인명사고 아까 전에 일본 1, 2, 3편에 봤죠 이거. 그 다음에 항공기가 유발한 최악의 인명피해는 9.11 테러. 그쵸 이거는 뭐죠? 쌍둥이 빌딩에서 많은 분들 돌아가셨으니까. 어쨌든, 항공기 사고로서, 단일 항공기는 아니고 두 항공기가 하나, 항공기 사고로서는 최악의 사고였네요. 그쵸? 내셔널 괴롭, 지오그래픽 채널의 사상 최악의 참사와 항공사 사고 수사대에서도 반영되었다. 그래서 1977년 해외 10대 뉴스로 뽑히는 매우 큰 사건이었다. 야. 그래서 테네리페 섬은 아프리카 서쪽 대서양의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에서 가장 큰 섬이라고 합니다. 오, 제주보다 좀 더 크고 인구 약 90만 명으로 스페인에서 상주 인구가 상당히 많은 섬이며 연간 약 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인기 휴양지다. 그렇죠? 휴양지일 것 같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네. 섬 중앙에는 높이 3,718m의 큰 활화산이 있다. 신기하네. 사고기는 이거 보잉 747. 747, 그렇죠? 그 다음에 페남
이것도 747, 그죠? 어쨌든, 근데 큰 항공기끼리 또 부딪혔으니까. 아이고, 참. 그래서 사고 진행은 어떻게 되냐. KLM4805편은 암스테르담 스키폴 국제공항과 네덜란드에서 떠났네요. 그래서 그리안 카나리아 제도의 라스팔마스 국제공항 간의 정기 운항편으로 평소 DC-8이 투입되었지만 부활절 휴가 기간을 맞이해서 사고 4시간 전에 14명의 승무원과 2,233명의 휴양객을 싣고 이륙해서 카나리아 제도의 라스팔마스 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다. 그래서 네덜란드 그거 그림이 나와 있네요. 그죠? KLM4805편의 기장은 항공 역사상 최악의 참사 원인 제공자인 야콥 펠트하이전, 판 잔턴. 네덜란드 이름이네요. 그죠? 판 잔턴은 비행 경력 12,000시간의 베테랑 기장으로.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이네요. KLM의 광고에 등장할 정도로 신문받던 스타 파일럿이었다 하네요. 신기하네. 파일럿이 스타가 되기도 하나? 기장이기도 했는데 비행 시간이 95시간밖에 안 되는 쪽은 오히려 부기장은 엄청난 신참이었네. 그죠? 그다음에 상대편 여객기였던 페남 1736편은 비정기 차터기로서 페남 산하 여행사에서 크루저선을 테마로 한 여행 상품을 위한 대여된 보잉 747기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LA에서 승무원 18명과 승객 382명. 많이도 태웠네요. 승객의 대부분은 은퇴한 노인이었대요. 휴양 가려고 했나 보다. 그래서 태우 이륙해서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경유해서 라스팔마스 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을 쭉 대륙을 가로질러 가지고 그죠? 뉴욕까지 가서 대서양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아프리카로 가려고 했나 보네요. 승객 대부분은 크루즈선 오디세이호의 탑승하는 목적으로 본 항공기에 탑승했다. 승객 대부분은 비행기를 타고 가서 또 크루즈선을 또 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하면 돈 많은 노인들께서 그죠? 이렇게 휴양을 하려고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장은 비행 경력 21,000시간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보다도 더 오래된 시간을 가지고 있네요. 페남 1736편의 기장, 부기장, 항공 기관사는 부상을 입긴 했지만 모두 사고에 생존했대요. 사고 당일 오후 1시경 카나리아 제도 분리 독립화 조직. 이거는 뭔가 사고 원인이 뭔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약간 테러 위협? 좀 약간 심상치 않은데요? 카나리아 제도 분리 독립화 조직 파이아크에서 협박전화 걸려왔다고 합니다. 15분 후 라스팔마스 공항 어딘가에 설치된 폭탄이 터질 것이다. 예고대로 오후 1시 15분경 공항 근처에 있던 꽃가게에 화분에 숨겨진 폭탄이 폭발했으나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게 뭐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라스팔마스 공항은 이미 폐쇄됐다. 카나리아 제도에도 분리 독립화 조직이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스페인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이겠죠? 그래서 라스팔마스 공항이 임시 폐쇄된 후에 여기 착륙하려던 비행기들은 임시로 근처에 있는 테네리페 섬의 로스 로데오 공항으로 회항해서 착륙해라. 벌써 여기서 뭔가 꼬이기 시작하네. 그죠? 로스 로데오로 잠깐 가라. 그래서 사고의 주인공이 된 KLM기와 페남기도 지시에 따라서 로스 로데오 공항으로 착륙하게 되는데 원래 착륙하려던 공항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 뭔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페남기는 중간 기착지인 뉴욕에서 재급유를 한 덕분에 2시간가량 비행 가능한 연료가 있었다. 중간 기착지인 뉴욕에서 재급유를 해가지고, 페남기는요, 그죠? 그러니까 LA에서 떠나가지고 뉴욕에 잠깐 들렀다가 거기서 재급유를 해서 2시간가량 비행을 할 수 있어서, 우리는 라스팔마스 공항에서 조금 이렇게 선회를 하면서 기다리겠다. 테러 그거 좀 확인해보고 그러면 다시 착륙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관제탑에서는, 아, 그러지 말고 빨리 로데오로 가라고, 이렇게, 종용한 거죠. 그쵸?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벌써부터. 여기가, 근데 로스 로데오 공항인데, 열악하다고 하는데, 뭐가 열악하냐. 보니까 활주로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쵸?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시골 변두리에 있는 조그마한 공항이었기 때문에, 공항 규모는 작고 시설도 그대로 좋지 않다. 활주로는 단 하나이며, 레이더도 없다. 레이더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국제선에 취항하는 대형 여객기는 애초부터 이착륙할 일도 없는 공항이다. 그렇죠. 이거 무슨 뭐 보니까 뭐 국내에서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군사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이런 한적한 작은 공항이 갑자기 테러 위협으로 회항하는 각종 비행기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러니까 테러 있는 게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작은 데에서 지금 비행기를 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보니까 여기 비행기 있으니까 공항인데 여기 수납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네요. 그렇죠? 푹적푹적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워낙 작은 공항이었는지라 L10101과 보잉 747 세대를 비롯한 온갖 비행기도 있을 만한 공간이 있을리 만무했다. 결국 주기장은 물론 유도로에까지 비행기를 채우고 되고 심지어 활주로를 유도로로 이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데다가 여기가 유도로인 것 같은데, 그쵸? 이런 데도 세워놓고, 비행기를. 그니까, 한마디로 해서 주차 대란이 일어나는 거죠. 주차 대란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데도 막 세워놓는 거예요. 위험하게, 천만하게. 미친 거죠, 미친 거죠. 그래서, 당시 로스로데오 공항에 임시로 착륙한 비행기들이 주기하고 있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사고 기준 KLM 기가 해남기 앞쪽에 주기하고 있었다. 이거와 이거, 이렇게, 그쵸? 그래서 KLM기가 패남기의 길을 이거를 막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와. 그래서 사고 당일 KLM기 승객으로부터 찍힌 사진, 사고 조사관들이 공개한 주기장소와 사진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렇죠.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주기가 주차라는 얘기죠. 주차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기 주차, 그렇죠? 여기에 지금 KLM기 사고기가 두 개죠. 하필이면 제일 큰 것들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이거 빠져 나가고 그래야 이거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 벌써 이게 진짜. 그래서 KL 오른쪽 날개 아래에 있었으면 KLM기에는 스페인령인 테네리페답게 이베리아 항공의 탑승 계단이 연결되어 있다. 보이죠? 이게 탑승 계단인가 보죠. KLM기는 예전 이거 스페인 그래서 패남기 또한 이베리아 항공의 탑승 계단이 연결되어 있다. 스페인 영이니까 이베리아 항공이라고 하는 탑승 계단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KLM기 왼편에 주기되어 있던 이동 중 스위스 사타 항공의 DC-8기, 덴마크 스털링 항공의 B-727이 이동 중에 있고, 여기 지금 다 찍혔네요. 그쵸? 이거 다 찍혔고, 이런 상황이었다. 지금 이거 스털링, 이거과 이거 지금 이게 이동 중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쵸?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사고 직후 조사관들이 사고 지점에서 터미널 쪽을 찍은 사진들에서는 주기장에 사벤 항공의 B-747과 L-1011이 주기되었다. 이 공항이 당시 국제 노선을 담당하지 않았던 점, 국제선을 담당하던 그랜드 카네리 공항으로 가야 되는 항공기가 모두 테네리페로 왔던 점과 활주로가 사고 직후 폐쇄된 걸 고려하면 사고기들이 공항에 주기할 때쯤 같이 주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엄청나게 지금, 그러니까 주차 대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KLM기의 길막 주유. 테러 위협으로 어쩔 수 없이 로스 로데오 공항에 머무르게 된 KLM기와 패남기는 서로 다른 대기 조치를 취했다. 패남기보다 먼저 착륙하여 주기한 KLM기는 승객들을 모두 내리게 하고 공항 터미널에서 쉬게 해줬지만 뒤늦게 도착하여 주기한 패남기는 공항 터미널에 수용 인원 초과 문제로 관제탑으로부터 승객들을 기내에서 머물게 하라. 대신에 기내에 출입문을 열어서 공기를 환기시키고 탑승 계단도 연결해 놓아서 원하는 승객들은
기체 주변 주기장에서 스트레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했다. 아, 답답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죠? 야,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한 애들 KLM기, 먼저 온 애들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공항에 가서 쉬게 해줬는데 여기서 폐남기는 그냥 여기 기내에서 하고 문을 열어줘서 요 근처 이런 데서 스트레칭을 좀 해라 이런 정도로밖에 배려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야. 하지만 폐남기 승객들 중에는 로스앤젤레스에 출발해 뉴욕을 거쳐서 이곳까지 13시간 넘게 비행을 했던 경우도 있어서 대부분 상당히 힘들어하는 분위기였다. 그렇죠? 뉴욕 잠깐 들렀다가 왔던 게 13시간 넘게 비행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구나 장거리 비행의 끝자락에서 이런 예기치 않은 도착 지연이 발생하다 보니 거의 지금 그거죠. 도착할 때가 다 됐죠. 그리고 할아버지들, 노인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다고 그랬으니까. 허기를 달래고자 간식을 원하는 승객들이 많았는데 기내에 탑재된 기내식은 모두 동일한 상태고 인원 문제로 공항터미널엔 가지도 못한 채 기내에 갇혀있다 보니 스트레스는 커져만 갔다. 그래서 2시간 후에 라스팔마스 공항에 회사가 해제되었다. 아,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라스팔마스 공항에서 폐쇄가 해제될 거면 그냥 좀 이렇게 선회를 하게 해주지. 그렇죠. 괜히 이쪽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테네리페 공항에 주기하던 여객기들은 라스팔마스 공항으로 떠나기 시작했다. 그렇죠. 폐남기는 승객들이 기내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즉시 이륙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KLM기는 길막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 어떤 상황인지 보십시오. 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나와서 지금 스트레칭 하고 있고 오늘 배가 고파요. 지금 힘들어서 지금 땀 뻘뻘 흘리고 있고 그런데 빨리 지금 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빨리 가고 싶어. 빨리 지금 이렇게 써서 빨리 가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벌써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뭐가 길막을 하고 있다? 이게 길막을 하고 있다. 근데 얘네들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디가 있다? 다 여기 공항에서 지금 먹고 놀고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다 지금 준비됐습니까? 됐으니까 비행기 타라고 하면 또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또 그쵸? 막 늑장 부리고 뭐하고 해가지고 모여드리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죽을 맛인 거죠 계속. 그쵸? 이런 상황인 걸. 노인네들이에요 또. 게다가 이거 폐남은 노인네들. 노인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노인네가 아니라 노인들께서 그쵸?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인데 그치? 큰일 난 거죠. 그 상황이.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됐냐? 폐남기 앞쪽을 가로막고 있던 KLM기는 라스팔마스 공항은 물론 심지어 암스테르담 스키폴 국제공항까지 갈 수 있는 항공유 5만 5천 리터를 급유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자면 차 한 대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주유소에서 뒷차는 주유를 다 끝냈으니까 얼른 출발해야 되는데 뒷차는 생각하지 않고 그 앞에 대형 리무진이 만땅을 외친 셈이다. 결국은 그렇게 KLM-480호편은 자연의 길로 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터무니없는 만땅 급유로 KLM-480호편은 이륙 중량이 무거워서 활주 길이가 길어졌다. 여러분이 게다가 만땅 급유가 돼 있으니까 한번 터지면 그냥 불길에 휩싸야겠죠. 이 급유를 왜 했냐? 그러니까 그냥 다시 돌아가 라스팔마스 공항에다가 이렇게 딱 세워준 다음에 거기서 주유하고 가면 되는데 조급해가 해가지고 그쵸? 만땅을 그냥 어쨌든 그 결과 폐남기와 충돌로 대폭발을 일으켜서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는 판 잔턴 기장의 즉흥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었다. 야 여기서 그냥 기름 채우고 가자 이랬다는 거죠. 이 사람이 독단이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냥 결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지금 뒤에는 지금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배려심 없는 태도가 불은 화네. 그죠? 이건 부조종사 및 항공기관사는 여기 로스 로데오보다는 기존 계약대로 라스팔마스에서 급유하자. 가격도 덜 비싸고 지금 라스팔마스까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급유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환찬단이 야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빨리 겸사겸사 하자. 거기 가면 또 다른 비행기들 많이 오니까 급유를 받는데 시간도 걸리니까 또
공항이 또 테러 때문에 폐쇄될지도 모르니까 내가 이 기장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내가 결정한다. 윽박지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는 부조종사 및 항공기관사가 참사의 결정타를 가한 기장의 독단적인 행동에 마땅히 제지를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위적인 사람이었나 보네요. 그쵸? 권위주의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야, 내가 결정하는데 그냥 따라,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그죠? 만약 이때 KLM기 혼자만 주기하고 있었다면 급유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런데 항공편 지연에 대한 판 잔턴 기장의 심리적 압박이 상당히 심한 상황이었고, 나중에 다시 급유하려면 운항 지연의 수준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으니 이왕 지금 공항에 주기한 상황에서 급유까지 하자, 겸사겸사 좀 하자, 욕심인 거죠. 욕심이죠. 지금 그판 잔턴 기장이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근데 혼자서, 그냥 KLM기 혼자 있으면 그다마 나은데, 지금 뒤에 PNM기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눈치껏 상황을 봐가지고 배려를 좀 해줘야죠. 그쵸? 그래서 다른 비행기에 민폐를 주면서까지 독한 성격으로, 나 기름칠 때까지 닥치고 기다리라고 버팅긴 거 분명 판 잔턴 기장의 에티켓 문제를 할수 있다. 진짜 매너 없는 짓이죠. 그쵸?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서 비행기가 지나가는 길을 막고 있자, 폐남기 역시 덩치 큰 보잉 747인 까닭에 KLM기의 날개에 걸려서 지나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폐남기가 피해서 가보려고 했나 봅니다. 그런데 걸려가지고 못 가게 되니까 폐남기의 빅터 그룹스 기장이, 이 사람 21,000시간이죠. 21,000시간 했던 사람, 경력을 가지고 있는 기장인데, 판 잔턴에게 몇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무전으로 물어봤으니까 판 잔턴이 기장이 대충 35분! 이러고만 하면서 바로 연결을 끊었다. 아씨, 진짜 얼버터. 이런 사람 진짜 싫어요. 저는 진짜 티켓도 없고요. 배남기 승무원들과 승객들은 자신들 뒤에 있었던 덩치 작은 10대의 비행기들이 먼저 빠져나가 이륙하는 장면을 보면서 먼저 이륙한 비행기처럼 분노가 하늘로 퍼졌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자기는 지금 저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못 가고 있던데, 지금 자기네들은 배도 못 보고 13시간을 비행하고 있고 빨리 지금 쉬고 싶은데, 앞에 있는 놈이, 앞에 있는 비행기가 기름 채운답시고 빠지 비켜주지도 않고 길막하고 있고 진짜 열받죠. 설상가상으로 KLM기의 급유가 완료된 후에도 두 여객기의 이륙은 계속 지연되었는데, 승객 중 어린이 두 명이 타지 않아서 승무원과 지상경원들이 이들 차에 공항에서 찾는다고 시간을 보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몇백 명이 지금 그 거기서 공항에서 지금 그 있는데, 그거 다시 수습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예? 애들이 또말안 듣고 또 어딘가 또 숨어 있고 막 이러다가, 참, 참. 그래서 이륙이 또다시 지체되니까 이들이 어딘지 찾기 어려우면 경우에 따라 수십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승객들이 테네리페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판 잔턴 기장은 극도로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열받기 시작. 이 가뜩이나 권위주의고 꼬장꼬장하고 그런 사람이 지금 열받기 시작한 거죠. 지금 자기 때문에 또 열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게다가 승객들의 숙박 외에도 네덜란드의 빡센 초과 근무 규정에 적대할까 하는 문제에도 신경 쓸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도 연착 원인에 상관없이 연착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기장에게 지워지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큽니다. 이것도 웃긴다. 근데 이거 네덜란드도 웃기네요. 연착하는 게또왜 기장의 책임이야, 이게 왜?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고속버스가 앞에 사고가 나가지고 연착을 했어. 근데 그 책임을 지금 고속버스 기사한테 묻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쵸? 말이 안 되네, 이것도. 더구나 기장이 독단적인 결정으로 급유한답시고 이륙을 고의적으로 30분 이상, 이것도 이거는 얘 잘못이고, 이건 기장의 잘못이죠.
고의적으로 30분 이상 지체했기 때문에 추후 회사로부터 개인 과실을 강도 높게 추궁받을 각오도 했던 상황이다. 여러분 이거 진짜 무슨 영화 파고 보는 것 같네요. 파고. 여러분 파고란 영화 아세요? 조그만 일들이 점점 꼬여가기 시작하는 거. 그쵸? 와, 여러분 진짜 이게 진짜 와. 때문에 생존자들의 회고 및 사고 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당 참선을 제안한 프로그램인 Crash of the Century에서는 KLM 판 잔턴 기장이 승객을 아직 찾는 중이라는 인터폰으로 보고하던 스튜어디스에게 지금 이륙하지 못하면 승객들이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갈 거란 말이야. 승객들하고 공항에 갇히고 싶은 거 아니면 터미널로 가서 걔네들 당 끄고 오라고 당장이라고 독서를 퍼붓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아, 결국 그래서 스튜어디스와 공항 지상요원들이 아이들 찾아서 KLM에 탑승시키고 곧바로 택싱에 들어간다. 이제 대기 상태로 들어가서 이제 쭉 가가지고 이제 혈주로 가는 거죠. 그 지상 요원은 당시 택신 직전 스튜어디스가 문을 닫기 전에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할 때를 절대로 잊을 수 없다고 회고하면서 내가 아이들을 못 찾았다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게 운명이었나 보다 라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아이들을 못 찾았다면 그죠? 그러면은 좀 더 연착돼서 그죠? 그런 사고가 안 났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 잘못은 아니죠, 그죠? 물론 그 아이들의 죽음에 스튜어스가 찾았던 것이 영향을 끼쳤을 수 있지만 그들을 죽인 건 지상 요원이 아니라 이후 말도 안 되는 무당 행동을 감행한 KLM의 기장판 판잔턴. 지금 기장판 잔턴의 어떤 심리 상태가 지금 굉장히 이런 독단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 안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에티켓도 없고 지금 완전히 열받아서 지금 꼭지가 돌아버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요 여러분 이러한 기장을 제재할 수 있는 다른 또 수많은 요원들이 있어서 이렇게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비행기 사고에 많은 비행기 사고에 그 어떤 그러한 경우에 이렇게 기장의 독단을 제재하지 못하는 그런 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보고서도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활주로 택시 무슨 일이 발생하나 봅시다. 아 이제 희대의 또 사건이 일어날 텐데요. 느긋하게 급유를 완료한 KLM기는 드디어 이륙을 위해서 활주로 택싱을 시작했다. 쾌남기도 곧 KLM의 기회 뒤를 이어서 활주로를 따라서 택싱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대기하고 있을 때는 아주 화창했던 날씨가 막상 이륙을 하려고 보니 화산재로 인해서 안개가 어둑어둑해졌다. 아, 또 악재가 겹치기 시작하네. 아까 전에 그 테네리페라고 하는 그쪽의 섬에 그 중앙에 화산섬이 있다고, 화산이 있다고 그랬죠. KLM기가 택싱을 마쳤을 때쯤에 시야는 벌써 300m 이하로 내려가 있었다. 여러분, 비행기에서 가장 위험한 게 이렇게 시계가 확보되지 않는 거죠. 안개 같은 게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규정상 이륙 시 최저 시야는 700m 이하로 내려가면 이륙을 단념해야 됐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속마른 판 찬턴 기장이 택싱 중 내내 지상 택싱 스피드를 왜 이렇게 느리게 잡았냐는 둥,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왜 이렇게 있어야 하는지 이건 완전 악몽이라면서 빨리 여길 떠나고 싶다고 말하는 등 그러니까 지상 택싱 스피드가 지금 좀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한참 장통 기장은. 그런데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지금 꾸물꾸물 되는 거야 이거 하면서 아이 진짜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되겠어. 진짜 열받네 이거 막 그러면서 이제 지금 미친 듯이 지금 그거죠. 지금 분노한 상황이죠. 지금 거의 뭐 진짜 이런 말 쓰기 죄송합니다. 시체말로 빡돈 거죠. 빡 돌았어요. 완전 빡 돌아가지고 지금 택싱 체크리스트를 시작하려는 부기장과 슈레더 항공기관사가 기장을 진정하려 애쓰기도 했는데 완전 지금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관제탑은 KLM기에게 활주로를 끝까지 가서 180도 유스턴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활주 거리를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거겠죠? 한편 KLM기가 C2 유도로를 지나갈 때쯤 관제탑은 뒤이어 활주로를 택시하고 있던 페남기에게 전방에 있던
C3 유도로에서 빠진 다음에 평행 유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사이에서 이제 KL행기가 이륙하고 난 다음에 다시 활주로로 들어오라. 일단 좀 대기하고 있어라. 왜냐면 지금 얘가 KL행기가 이륙해야 되니까 지금 기다려라. 그런데 배남기는 안개 탓에 유도로를 쉽게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엄청 그거네요. 화산재가 심했나 보네요. 왜냐면 여러분 유도로가 그 밑에 이렇게 그 페인트로 이렇게 칠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C3 이렇게.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안개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죠. 사고 당시 배남기는 C3 유도로를 지나쳐서 C4 유도로로 진입하려고 했다. 하나를 지나쳤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설이 있다. 배남기가 고의로 C3를 지나쳐서 C4로 가려고 했다는 설도 있고, 배남기가 3를 4로 잘못 알아듣었다. 회남기가 C3를 보지 못하고 지나쳐서 C4로 갔다. 이게 제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안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먼저 회남기가 고의로 C3를 지나쳤다는 설에 따르면 C3 유도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148도 턴을 해야 되는데 보잉 747 정도 되는 대형기가 택싱하면서 148도 턴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었다. 따라서 배남기는 C3 유도로로 빠지라는 지시를 관제탑에 실수를 단정해서 C3 유도로를 지나서 C4를 열심히 찾았다라고 하는 설이네요. 148도 턴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구나. 택싱하면서 그러니까 좀 멈춰 있는 상태에서 180도를 돌거나 하는 건 가능한데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고 148도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군요. 네,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고 후 ALP 알파 어떤 그런가 보죠. 어떤 협회에서는 국제협회에서는 모형을 가지고 연구할 결과 실제로는 불가능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가설은 그거죠. 가설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이건 각하. 한편 회남기가 고의로 C3를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 안개가 너무 짙었다. 써 보지 못해서 C4로 간 것이다. 어쨌든 실수라는 거죠. 페남기 기장. 미치, 저 새끼가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어. Son of a bitch. 완전히 그냥 여기 나와 있네요. 그니까, 이미, 꼭지가 돌아, 지금 페남기의 기장도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죠. 그죠? 아까 전에 막, 지멋대로 막 급유하고 있고, 막 지체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여기 나오네요. 한편, KLM기는 활주로 끝에 도달해서 180도 유턴을 한 후에 이륙 허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와, 이거 진짜 흥미진진하네요. 야, 어떻게 되려나, 진짜. 관제탑은, 아,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사람, 어떻게 이렇게, 아, 진짜, 고집이 세거나 이런 독단적인 사람은 파일럿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관제탑은 KLM기에게 이륙 허가가 떨어질 때까지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륙 허가를, 이륙 허가가 떨어질 때 대기하라고 지시했는데 판 잔턴 기장은 이륙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단단히 미친 것처럼 독단적으로 엔진 출력을 올리며 활주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이거 완전히 뭐예요 이거. 완전히 이 사람 그냥 미쳤네 진짜. 그냥 진짜 이성을 잃어버렸네. 이에 깜짝 놀란 메우스 부기장이 기장에게 잠깐만요 아직 이륙 허가 받지 않았는데요 물어보니까 권위적인 판 잔턴 기장도 다소 짜증난다 말을 들어. 나도 알아. 자네가 관제탑에 물어봐라고 하다면 속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자살행이네, 자살행. 이때 부기장이 기장의 행동에 간섭하지 못한 이유는 급유 시에 자신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기장의 강압적인 태도. 그 다음에 또 자신도 기장 못지않게 시간적으로 급박했던 데다가 이륙 준비 시에도 이륙 허가와 관련해서 제지를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장이 독단적으로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얘기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생각한 거죠. 아, 진짜 이거는 정말 기장도 그렇고 부기장이나 이쪽도 진짜 완전히 한심하네요. 진짜 아 빨리 그냥 그거 그냥 그렇게 되면은 사실 부기장으로서 가장 좋은
행동은 뭡니까? 부기장이 기장한테 당신은 지금 그 항공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딱 하면서 딱 제지하고 조종관을 넘겨받아야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자네가 관제탑에 왜 물어봐라는 퉁명스러운 기장의 말을 들은 부기장은 당황스러운 상태로 급하게 관제탑에게 리드백. 그래서 이륙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미쳤죠. 참 미쳤죠. 진짜 실시간으로 수백 명의 생명을 걸고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미쳐서 단단히 미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 이렇게 작고 사소한 짜증 같은 게 겹치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미친 거죠. 그래서 이 교신 내용을 들은 폐남기의 부조종사는 자신들이 아직 활주를 위해서 이동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폐남기는 지금 당황해가지고 지금 활주로에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야 된다. 좀 있다. 그러니까 관제탑은 KLM기 알았으니 연락할 때까지 이륙 대기하라. 이륙해라. 대기해라. 그런데 이 두 교신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헤테로다인 현상이 발생해서 두 내용이 잡음으로만 들리게 되는데, 와, 이렇게 또 이런 우연이 겹쳤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대기하라라고 하는 데서 오케이만 들었던 이때 KLM 조종실에서 관제탑의 응답 중 오케이만이 들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 관제탑은 오케이, 알았으니까 이거는 오케이는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알았어. 스탠바이 포 테이크 오프. 그러니까 좀 약간 기다려라, 대기하라 라고 했는데 오케이 뒷부분에서는 저거죠. 일단 저거라 좀 기다려라라는 부분을 못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필 관제탑이 오케이로 문장을 시작해서 혼동을 일으켰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륙 허가를 내지지도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우리 지금 이륙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비행기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KLM 기의 리드백 다음에 이륙하고 있다는 말을 관제탑이 이륙 위치에 있다 정도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은 없다. 그렇겠죠. 커뮤니케이션 상으로 봤을 때, 아니 저쪽 때 미치지 않고는 지금 이륙 대기하려고 하는데 이륙할 리가 없는데, 그 미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기장은 기장은 미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아 알았어. 근데 그 다음에 이륙한다는 내용이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다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렇다. 그 다음에 관제탑과 KLM기 모두 비표준 용어를 썼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문제에서 어느 한쪽을 탓할 수도 없다 하면서 은근슬쩍 관제사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수술되는 경우가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혼란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역시 그 KLM기의 기장이 내린 독단적인 지금 결정에 있는 거죠. 그렇죠? 관제사는 단지 이륙 허가도 안 받고 이륙을 시도하는 정신 나간 조종사가 있을 수 있는, 그쵸, 이거는 상상도 못하죠. 저 정도 정신 나간 짓을 미리 예상하는 건 관제사 책임범위 바깥이다. 판 잔턴 기장에 있어서는 안 될 규정 위반의 중대한 잘못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러한 일어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관제사들이 상황을 잘못 이야기된 근본 원인이 되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활주로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으라고 한 비행기가 지금 이륙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몇 초 후 관제탑은 KLM기의 이륙 진행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폐남기에게 활주로에게 나가는지 물어봤고, 폐남기의 부기장은 활주로에서 나가게 되면 보고하겠다고 대답했다. 지금 이거 비극의 감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쳤군요. 그래서 이 교신 내용으로 KLM기 승무원들은 아직 활주로에 폐남기가 있다는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다. 이때라도 그걸 했어야 되는데, 이때라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해야 되는데, 이에 KLM기의 슈레더 항공기관사가 판 잔턴 기장에게 이것저것죠? 네덜란드어로, 그죠? 폐남기가 아직 활주로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라고 다급하게 묻으니까 판 잔턴 기장은 뭐라고? 그래서 항공기관사는 폐남기가 아주 활주로 위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라고 막 말하고 계속 이륙을 진행. 미친 짓이죠. 그래서 항공기관사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도 날아가 버린 거죠. 진짜 나쁘다. 너무 나쁩니다 이거. 그래서 판 잔턴
기장이 내 결정에 토달지 말라라는 윽박지름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위계 질서가 지금 여러분 유럽의 민대도 이러네요. 그렇죠? 유럽 이거 뭐 위계 질서 강조하는 거는 유교 사회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와이퍼 켜라라는 명령을 그다음에 이륙 직전에 준비 절차에서 판 잔탄 기장이 와이퍼를 켜라라는 명령을 잘못 듣고 라이터를 켜는 실수까지 저질렀대요. 와이프를 켜라는, 유리창 닦으려고 그랬나 보죠? 와이프를 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걸 하는데, 비행기에 그 라이트를 켜서 구박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상황에서 스스로도 확신이 들지 않아서, 판 잔탄 기장에게 더 이상 간섭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안개만 끼고 비도 오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보통 라이트를 켜는 게 일반적이지. 와이퍼를 켜는 게 예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이거 폐남기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으로 얘는 지금 3번을 돌려면 148도를 꺾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폐남기는 그렇죠. 여기서 3번으로 가라고 했는데 3번으로 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지. 그렇죠? 이렇게 꺾는 게 속도를 어느 정도 내면서 이렇게 가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아, 4번인가 보구나 하면 4번으로 가고 있었고. 자, 여러 가지가 겹치네. 그 다음에, KLM기는 여기서 쭉, 이렇게, 이륙하려고 하고 있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거 진짜 끔찍하네요. 야, 그래서. 그룹스 기장은 계속되는 급유로 자신들의 이륙을 막았던 KLM기의 승무원을 대차게 까면서 드디어 소원하던 C4 출구를 발견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앞에서 달려오는 KLM기를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진짜 여러분 이거 이 진짜 폐냄기의 기장은 진짜 얼마나 놀랐을까요 진짜 와 그래서 C4 출구에 있는 좌측 방향으로 엔딩기어를 급격하게 틀면서 엔진 스로틀 뜻으로 올려서 급가속해서 충돌을 피해보려고 이제 빨리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썼고 부기장은 나가 빨리 아웃 이렇게 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판 잔턴 기장도 또 보니까 앞에 폐랑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뜨악 하면서 이제 비행기를 띄우려고 하는데 막 이륙속 결심 속도를 너무 늦었죠 그래서 너 무리하게 이륙하려고 노력한 결과 너무 이렇게 기차를 들다 보니까 테일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이게 꼬리가 그쵸 이렇게 활주로에 부딪혀가지고 그쵸? 충돌 직전 간신히 뜨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때가 너무 늦어서 무려 290km의 속도로 KLM기의 동체 밑바닥과 랜딩 기어가 동체를 강타해서 4번 엔진을 폐남기에 어퍼데크를 날려버렸습니다. 충돌 위치가 조종실 뒤쪽이었기 때문에 폐남기 조종사들은 다행히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순식간에 두 비행기는 불길에 휩싸였고 KLM기는 약 150m를 난 뒤에 뒤집혀서 추락한 다음에 추가로 활주로 300m를 끌어들이는 대폭발을 일으켰다. 여러분 또 그거죠.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또 연료통이 대폭발을 일으켰겠죠. 그래서 KLM기 완전히 불타버렸고 전면 사망했다. 이야, 와 진짜 끔찍하네요. 와 이렇게 해서. 근데 폐남기는 가만히 있었고, 아. 그래서 사고 직후 추락해서 248명 탑승자 전원이 식사한 KLM기와는 달리 폐남기에서는 사고 직후에 승객들의 대다수가 아직 생존해 있는 상황이었다. 이거는 그래도 가만히 멈춰있긴 했으니까 그런 운동에너지 때문에 충격을 받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고 당시 KLM기의 오른쪽 윙의 4번 엔진이 폐남기의 2층을 강타하면서 2층이 박살났고 동시에 화재가 발생해서 부기장의 엔진 전원을 끊고 연료 공급을 막았지만 화재는 번져나갔다. 이건 이제 폐남기도 화재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군요.
특히 충돌과 급격한 화염으로 인해서 엔진 제어 연결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부기장이 엔진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엔진은 멈추지 않고 최대 출력으로 회전했다. 그래서 과열되면서 엔진이 분화되어서 터빈 날개는 엔진 부속품들이 사방으로 날아가는 바람에, 어우, 여러분, 이런 금속성이 이제 이렇게, 회전이 이제, 그, 엔진 회전을 제어할 수 없게 되니까, 진짜 그 흉기 같은, 날 같은 게 막 날아가다니니까, 그죠? 그래서 열악한 시설의 공항은 구조 인력과 장비도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보니까, 아까 전에 보니까 무슨 공항이 시골 공항이었잖아요. 그죠? 게다가 구조대원들은 모두 사고가 발생 직후 사실상 이미 전원 사망한 KLM으로 달려가서 화재 진압과 구조 작업에 매달렸다. 구조대원들이 그러니까 그게 더 커 보이니까 그쪽으로 갔는데 사실 살리려면 폐단기 쪽에 달려붙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들은 가득 채운 연료로 인해서 대폭발을 일으킨 KLM기의 화재를 진압했고 생존자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소방관과 구조대원들이,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쪽은 다,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빨리 포기하고 여기 폐남기로 와서 지금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미숙했나봐요. 그죠? 완전히 방치해두고 말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안개 때문에 폐남기가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 변명인지 아닌지 어쨌든. 그래서 수십 분 후에 연료가 폭발하면서 폐남기도 완파되고 말았다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아, 승객들은, 조종사와 일부 승객들은 살찌 성공했지만, 9명의 승무원과 362명의 승객들은 불기소 사망했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폐남기는 396명 가운데 335명, 모두 583명이 사망하는 사상 최악의 항공 대참사. 아, 이거는 진짜 그런데, 여러가지 원인이 진짜 그렇네요. 그쵸? 근데 가장 이거네요. 이거 진짜. 관제탑에 이륙 허가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러오고 이륙, 미친 짓을 했네, 미친 짓. 아휴. 여러분 지금까지 쭉 봤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고요. 아, 그래서 여러분 지금에서 5위부터 1위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항공사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우, 정말 이런 인재, 대부분 인재네요. 그죠? 아, 대부분 인재가 아니라 지금 5위에서 1위까지는 뭐 100% 인재라고 봐도 되는데, 아, 진짜 항공사고는요, 피해자가 큰 만큼 진짜 철저히 점검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 조종사의 권위적인 태도 이런 거는 아마 지금은 많이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 그래도 이런 건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일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긴 시간 동안 항공 대참사 5건에 대한 것을 좀 알아봤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즐겁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더 좋은 정보와 더 유쾌한 정보,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서가산이었습니다.